자, 포켓 가공 기능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포켓 가공에서 지난 시간에 면방향 가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예제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면방향이라는 기능이 뭐다. 면방향은 이제 대상 영역을 선택을 했을 때 외곽에 있는 영역과 안쪽에 있는 영역을 이제 따로따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죠. 외곽 영역은 저도 확장을 할수 있고 안쪽 영역은 정확하게 정치수로 가공할 수 있는 형태였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일랜드 면 가공인데, 면 가공은 면 가공인데, 아일랜드라는 용어가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일랜드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섬이래요. 섬. 섬. 여기 섬이라고 나와 있네요. 영어로. 아일랜드 명칭의 의미는 포켓 가공 대상으로 선택된 가장 외측에 닫힌 도형 형태 안에 다른 닫힌 도형들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영역 이렇게 포켓을 한다면은 영역으로 작업하는 거잖아요. 근데 안에 또 다른 영역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거를 아일랜드라고 한대요. 아일랜드, 아일랜드. 뭐 섬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바다에 떠 있는 튀어나와 있는 나머지 영역이다 이런 개념으로 아일랜드라는 용어를 썼고요. 아일랜드 면이다 그러면은 가운데 있는 이런 대상들의 그 표면 이 면을 제거를 한다. 그런 개념인데, 예, 이때 이제 외곽에 있는 영역하고 안쪽에 있는 영역이 높이가 달랐을 때그 안쪽에 있는 아일랜드 면의 높이에다가, 면 가공을 할수 있는 기능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이게 보면은 이제 이런 형태의 도형들이 선택된 경우에 포켓 가공 대상 영역은 가공 대상으로 선택된 외측에 닫힌 도형에서 내측의 아일랜드 도형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의 가공 대상 영역이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안쪽 영역을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안쪽 영역은 가공 범위가 아니고 이렇게 사이가 이제 제거돼야 될 영역으로 인식해서 가공이 돼요. 아일랜드 도형들의 Z 높이와 외측 닫힌 윤곽 도형의 Z 높이가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아일랜드 도형의 높이 기준으로 단차 가공을 실행할 수 있다. 자, 말로 표현했는데, 뭔지 잘 모르겠고요.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100백짜리 사각형을 그려보겠습니다. 100. 100. 센터를 기준으로 하겠다 해서 클릭. 이렇게 해서 100백짜리를 그렸어요. 자, 100에 100으로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100, 100. 그렸어요. 자, 근데 이 안에다가 30짜리, 지름이 30인 원을 그리는데요. 여기다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하나, 여기 고정시킬까요? 치수를 고정하고, 그 다음 여기도 하나, 이렇게 그려볼게요. 네, 이렇게 그렸습니다. 등각보기 해볼까? 이렇게 됐어요. 원, 30짜리 원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30짜리 원을 두 개를 그렸어요. 자, 한번 그렸죠? 자, 솔리드에서 돌출해 보겠습니다. 돌출, 솔리드에서 돌출 선택하시고요. 외곽에 있는 얘를 선택하겠습니다. 돌출, 외곽에 있는 사각형을 선택, 그리고 확인하시게 되면 돌출하겠죠. 자, 돌출하는데 어디로 할 거냐? 위로 하네요. 여기 반전이라고 있어요. 반전. 리버스 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전. 이 반전 얘를 클릭하면 아래 방향으로 돌출하게 돼요. 이렇게. 솔리드는 3D가 아니에요. 솔리드는 3D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2D 개념입니다. 어차피 솔리드 작업할 때 서페이스를 작업할 때는 3D라고 할수 있는데, 네, 솔리드 형태는 2D라고 볼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 그러면 덩어리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되겠죠? 이 덩어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어요.
자, 솔리드에서 쉘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쉘은 안쪽을 파내는 거예요. 바가지 모양으로. 특정한 면을 제거를 한 다음에 어떤 솔리드의 그 면의 두께를 줘서 바가지 모양을 만드는 건데, 캐비티 형상. 그래서 쉘 클릭한 다음에 면을 선택을 하는데요. 이 면, 위에 있는 면만 클릭을 해주세요. 그때 다 선택돼 버렸네. 그러면 선택 취소하고요. 여기 보면 면이라고 바디가 있고 면이 있는데, 바디는 체크해서 끌게요. 즉, 바디는 선택되지 않고, 면만 선택되게 하겠습니다. 바디를 선택하면 전체가 다 일정한 두께로 해서 안이 파지는 거고요. 면을 선택하게 되면 그 면이 사라지면서 두께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면을 선택한 상태에서 대상을 찍고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안의 바가지 모양으로 파져요. 그리고 확인하겠습니다. 하여튼 2mm로 되어 있는데 그냥 2mm로 할게요. 자, 그럼 이렇게 바가지 모양으로 파졌네요. 지금 포켓 영역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될까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쉬프트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얘와 얘를 선택해 볼게요. 쉬프트 버튼 안 누르면 선택이 잘안 돼요. 왜냐하면 솔리드의 면과 지금 원을 선택을 할때그 솔리드 면이 더 높기 때문에 그냥 클릭하면 솔리드가 선택되지 그 선이 원이 선택되지 않아요. 그럴 때는 이제 쉬프트를 누르게 되면 쉬프트는 체인 기능이 실행되기 때문에 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솔리드는 체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가 돼요. 그래서 솔리드는 선택이 안 되기 때문에 원만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이동해서 평행 이동 Z 값으로 마이너스 5만큼 내리려고 해요. 평행 이동 클릭해 볼게요. 평행 이동. 자, Z 증분으로 Z에다가 증분으로 내리겠다. 얼마만큼? 마이너스 5만큼. 근데 이동을 체크하겠습니다. 복사가 아니라 이동을 체크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요. 마이너스 5만큼 내려갔죠. 내려간 걸볼수 있습니다. Z가 0이 아니라 마이너스 5만큼 내려갔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적용하겠습니다. 적용. 자, 적용하고 나서 또 얘를 한번 또 선택하겠습니다. 이쪽 원을. 적용을 하게 되면 기존의 그 이동이라고 하는 기능이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다른 대상을 다시 또 선택하라는 메시지가 떠 있어요. 이때 엔터를 치고 얘는 또 마이너스 5만큼 증분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여기에 있는 원하고 여기에 있는 원이 있는데 두 개의 Z 값이 지금 다르게 되어 있어요. Z가 0이 아니라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보시면 안으로 들어가는 걸볼수 있죠. 하나는 마이너스 5, 하나는 마이너스 10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대상을 그려보세요. 도면 요소는 지울까? 도면 요소는 지워도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됐고 보니까 안쪽에 얘를 이제 포켓으로 파낼 건데 그러면은 솔리드로 돌출해 볼까요? 솔리드에서 돌출. 자, 얘를 가지고 돌출하겠다. 같이 선택해 볼까? 같이 선택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돌출하는데 어디까지 돌출할 거냐인데요. 오, 얘가 넘어가 버리네. 넘어가도 상관없겠지만 돌출하겠다 체크했어요. 근데 똑같이 지금 50이라는 길이로 돌출하다 보니까 높이가 다르죠. 하나는 밑에 있고 하나는 더 아래에 있어요. 근데 이 솔리드까지만 돌출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 솔리드가 Z값이 얼마가 있을 건데 디스턴스로 되어 있으니까 디스턴스인데 돌출 애드보스 하겠다. 애드보스 하겠다 체크하시고 트림 투 서페이스 체크하고 서페이스를 선택을 누르는데 얘를 선택하겠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자, 그러면 이 면까지만 솔리드가 돌출이 된다. 이게 볼수 있어요.
바닥에 있는 면까지만 돌출하겠다. 그래서 애드보스, 애드보스라고 하는 것은 더한다, 애드 더한다, 보스, 기존에 있는 바디에다가 현재 생성되는 솔리드를 더하겠다. 그래서 하나의 솔리드를 만들겠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이걸 만들어라 라고 주문이 왔어요. 이걸 만들어야 돼. 이런 형상을 만들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멈춰. 자, 이렇게 이제 파트가 왔고 그러면은 얘를 가공하기 위해서 재료 설정 해볼까요? 재료 설정 들어가서, 자, 지금 솔리드 영상이 바로 소재니까 여기 전체 솔리드라고 있어요. 얘를 클릭하시면 전체 솔리드를 인식을 해서 소재 영상으로 되겠습니다. 전체 솔리드 클릭. 자, 이때 이제 2D로 상태바가 2D로 되어 있는데 현재 재료 설정에서 Z값을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2D 구축 모드를 무시할 거냐, 즉 3D 형태로 해서 Z값을 인식할 거냐 물어보는 건데 이때는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자, 그럼 소재 설정이 됐어요. 소재 설정이 됐다. 어떻게 알아? 이렇게 클릭해 보면 된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전체가 회색으로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소재 설정은 됐고, 자, 그럼 이제 경로를 생성할 건데 일단 얘를 어떻게 할까? 자, 일단은 가공 경로에서 포켓 가공을 한번 해볼게요. 포켓 가공 체크하겠습니다. 포켓 가공 체크하시고요. 자, 체크했는데 지금 영역을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외곽을 해야 되는데 외곽은 선이 있는데 안쪽은 선이 없어요. 솔리드 엣지만 있네. 그래서 솔리드 엣지로 선택해야 되겠네요. 그럼 솔리드 엣지로 선택하는데 안쪽에 있는 얘네들도 또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긴 해요. 그쵸. 그래서 이럴 때는 솔리드 기능, 솔리드 체인에서 보시면은 이 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항목에 이 면이라고 하는 항목은 뭐냐면 내가 뭐 면을 선택을 해서 면의 끝단 부분 모두 엣지 부분을 선으로 선택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이 면 얘를 해놓은 상태, 클릭된 상태, 선택된 상태에서 이 바닥면을 찍으면 지금 바닥면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미리부가 됐잖아요. 저 바닥면을 찍는 순간 저 면에, 솔리드 면에 점선으로 표현된 부분이 선처럼 인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영역이 가공 영역이니까 상관이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요. 자, 누르게 되면 대상이 선택이 되는데 이게 창이 이쪽으로 갔지. 자, 선택된 체인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얘를 클릭을 해서 평면 보기 한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얘를 클릭해 보니까 지금 화살표가 있는 부위들 있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해서 세 개가 지금 엣지 부분이 선택이 된 거예요. 솔리드 면으로 찍을 때는 이런 것들은 좀 편한 면은 있습니다. 한꺼번에 면을 찍으면 그 면의 엣지 부분이 다 대상으로 선택이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대상을 선택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공구는 일단은 10평으로 하겠습니다. 10평. 공구에 아무것도 없죠. 그럼 목록공 선택을 눌러서 10평을 선택을 한 다음에 확인하겠습니다. 웬만하면 목록에 있는 거 쓰세요. 그 목록에서는 길이라든지 뭐 샹크 이런 거 조건들 다 기존에 사용했던 공구들의 그 공구들 형상이 조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새로 생성하면 엉뚱한 값들이 나올 수 있는데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목록에 있는 거 사용하시고, 그다음 공구 번호가 470번으로 되어 있는데 1번으로 바꾸겠습니다. 1번. 여기 조건은 그냥 그대로 갈게요.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확인 눌러볼게요. 아무것도 손 안 대고 확인. 확인했더니 경로가 생성이 됐어요. 여기서 경로가 생성이 됐습니다. 자, 생성된 경로를 한번 볼까? 경로 보기 클릭해서 이렇게 갖다 대니까 이렇게 됐네. 뭔가 모르지만 아무튼 경로가 생성이 됐어요. 생성을 일단 시켜놓고 하나하나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공이 됐는데요. 괜찮다고 볼 수도 있겠고. 자, 근데 지금 알아서 밑에까지 내려갔네, 경로가. 왜냐면 그거는 이제 가공 대상 그 면
대상 깊이라고 하는 조건 한번 들어볼게요. 조건에서 연결 조건을 보시면은 여기 가공 깊이라고 하는 부분 있죠? 기본적으로 가공 깊이는 증분으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선택한 대상 엣지 부분까지 작업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얘가 밑에까지 작업이 된 거예요. 밑에 바닥면을 찍은 거잖아요. 우리가 바닥면 엣지 부분을. 그래서 영로가 생성이 된 거고, 재료 상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Z가 절대값 0으로, 재료 상단, 그 재료 소재죠. 소재 상단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0에서부터 0까지인데, 실질적으로 재료 상단은 절대고, 가공 깊이는 증분이기 때문에, 바닥까지 작업이 된 겁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깊이 가공을 하게 되면 다 제거가 됩니다. 근데 깊이 가공은 최종적으로 출력할 때 하세요. 왜냐면 깊이 가공 지금 해버리면, 경로가 너무 많기 때문에, 파악하기 좀 힘들어요. 잘안 보이니까. 자, 일단은 이제 깊이는 들어갔으니까 됐고. 자, 근데 이제 보니까 들어갈 때도 헬리컬이라고 하는 기능으로 들어갔네요. 헬리컬. 이건 이제 나선식으로 들어간 걸 얘기하는 건데요. 정면 보기 했을 때 보시면은 재료 상단. 재료 상단이 여기죠. 재료 상단에서 얼마만큼 떨어진 위치에서부터 헬리컬이 들어간 걸볼수 있어요. 그렇죠? 예, 수직으로 내려가게 되면 공구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이 바닥날이 먹거든요. 이 바닥날이 먹으면은 이제 좀 부하가 많이 걸리니까 이거를 옆으로 가면서 칠수 있게 부하가 적게 걸리게 바닥을 최대한 적게 이제 절삭될 수 있게 해서 부하가 적게 걸면서 돌면서 들어간 건데 자 돌면서 들어갈 때 보시면 얘를 한번 모의 가공 해볼까요? 모의 가공 해서 보죠. 모의 가공 눌러서 키보드 S를 누르세요. S. 하나, 둘, 셋, 넷. 자, S를 눌러서 보니까 가운데에 기둥 모양이 남잖아요. 기둥 모양이 남게 되면 얘가 처음에 이쪽에도 지금 부하가 걸리고 있잖아요. 절삭하니까. 이쪽에도 부하가 걸리고 있죠? 이게 계속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다 보면 공구 마모가 이 측면 날에 계속 마모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둥이 안 생기게 하는 게 아무래도 칩 배출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좋거든요. 그럼 얘를 안 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헬리컬 반경. 얘가 헬리컬로 이렇게 삥 돌잖아요, 계속. 헬리컬 이 반경을 공구 지름의 45% 정도로 주시면 돼요. 45% 정도 주면 이 기둥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 수정을 해볼게요. 진입을 할때 헬리컬로 진입하는데 그 헬리컬 반경 값을 어디서 주느냐? 보겠습니다. 조건 들어가겠습니다. 자, 조건에서 보면은 황삭이라고 하는 부분에 진입 동작이라고 있습니다. 황삭은 거친 절삭입니다. 소재를 빨리 제거하는 정석과 구분이 되죠. 황삭에 보시면은 여기 진입 동작이라고 있는데 얘를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부여 램프 헬릭스가 있는데 이때 자동으로 부여는 램프나 헬릭스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냥 수직으로 푹 꽂아버린 거예요. 자동으로 부여는. 수직으로 꼭 들어가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공구들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지금 같은 경우 헬릭스로 되어 있죠. 헬릭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삥 돌면 들어간 거야. 돌면 들어갔는데 여기 최소 반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최소 반경, 최대 반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최소 반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얘가 원을 이렇게 그리면서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들어갔는데 평면에서 봤을 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이게 반경인데, 이 반경의 가장 작은 값. 그 다음, 최대는 가장 큰 값이겠죠? 그래서, 최대를 퍼센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퍼센트는 공구 지름의 퍼센트예요. 공구 지름이 100%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를 100%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가운데 기둥 모양이 남았던 거예요. 여기를 45%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구 지름이 10이니까, 10에 45%니까 4.5라는 값으로 되겠죠. 그리고 최소값은 10%로 하겠습니다. 10%로 하게 되면 1이 되겠죠. 그래서 10에서 45%로 할게요. 10에서 45%. 여기를 10으로 하고, 여기를 45%로 하겠습니다. 자, 10에서 45%로 해놓고, 다시 한번 재생성을 해보겠습니다. 확인하시고, 재생성하게 되면, 네, 이렇게 돼요. 이 헬리컬 들어갈 때 반경이 작아졌죠. 자, 그럼 이렇게 한 상태에서 모의 가공 한번 해보면. 키보드 S를 눌러서 하나씩 볼게요. 자, 한 바퀴 돌았어요. 한 바퀴 돌았네요. 자, 기둥 모양이 안 남죠. 그러면 이 구멍이 좀 크잖아요. 그럼 절삭유라든지 이런 것들 공급이 잘 되고, 칩 배출도 잘 되겠죠.
이런 차원에서 핸들결 반경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뭐냐? 지금 했는데 여기 모서리 부위에 모의 가공을 했을 때 남아 있는 부분이 좀 있네요. 아니 이게 녹음 좁은 부위를 들어가는데 헬리컬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수직으로 들어갔다가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이러면 안 되겠죠? 의미가 별로 없죠. 그래서 헬리컬로 돌지 않고는 들어가지 못하게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들어갔잖아요. 헬리컬 돌지 않고 들어간 거죠. 여기는 어떻게 됐나? 여기는 그냥 들어갔나? 그러면은 다시 한번 얘를 우리가 볼까? 지금 여기서는 원으로 들어왔어요. 돌고 들어갔는데 해서 이쪽 부분까지 작업했는데 여기를 보니까 돌고 들어가는데 특이하게 돌았죠 지금. 그냥 꽂아버렸네. 그래서 이렇게 수직으로 그냥 들어가 버렸죠. 근데 수직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생성 못하게 해야 될것 같은데 생성해도 될것 같긴 하네. 그 다음 여기가 그렇고 그 다음에 다음 위치 여기는 뭐야? 아 얘는 정삭이네요. 정삭을 한번 하겠다. 전체 돌았네. 정삭을 해서 돌았어요. 근데 이쪽은 문제가 되네. 이쪽은 연결됐으니까 별로 그닥 하면 될것 같은데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수지로 꽂고 그냥 끝났어요. 그래서 어설프게 지금 작업이 됐네. 그래서 이 부분은 빼겠습니다. 생성이 안 되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 부분 생성 안 되게 하겠다. 조건에 보시면은 진입을 할 때, 헬리스 진입할 때,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진입을 실패했을 때 수직으로 들어가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걸 안 하고 그냥 다음 영역으로 가겠다. 이 얘기는 그 범위는 경로를 생성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체크하겠습니다. 자, 얘를 체크할게요. 체크했더니 진입 실패 영역 도형 저장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는 진입을 못하는 영역을 도형으로 저장해서 표현을 해주겠다 그 말이거든요.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죠.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그래서 재생성을 해보면 자 이거는 황삭 진입 실패를 했다 해서 건너뛰었다 그 말이에요. 진입을 실패했대요. 실패했는데 왜또 나왔어? 여기는 나왔네요. 왜 나왔을까? 지금 보면은 진입을 실패한 부분 여기서 쭉 작업했어요. 근데 여기는 진입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왜 진입을 하고 있지? 여기는 지금 뺐어요. 대상에서. 자, 조건에서 보겠습니다. 헬리컬로 진입을 못할 영역이었을 때는 다음 영역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Z축으로 그냥 들어갔네요. 원호 위성 형태를 출력하겠다. 10 됐고, 여기가 들어갔고, Z, CW, 저 영역은 생성이 되지 말아야 될 영역인데. 그렇죠. 지금 얘가 할 때, 여기는 사실은 생성을 해도 될 영역이에요. 왜냐면은, 들어갈 때, 윤곽 형태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얘는 조금 윤곽 형태로 해도 이 부분이 좁기 때문에 공구가 자체가 못 들어가요. 여기도 그렇고. 근데 여기는 공구가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이런 그 외곽 형태를 가지면서 이렇게 들어가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조건에서 그게 이거예요. 윤곽 형태로 진입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거를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헬릭스가 못할 경우에만 하겠다라고 체크하겠습니다. 헬릭스가 적용 못할 형태. 헬릭스라고 하는 얘를 얘기하는 건데요. 얘를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일 때는 윤곽 형태로, 이 테두리 형태 있잖아요. 테두리 형태를 가지면서 램프 형태로 들어가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최소 적용 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안에 이렇게 돌잖아요. 돌 때의 이 길인데요. 이거는 그냥, 하겠다라는 차원에서 1로 하겠습니다. 1. 일단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라. 이 말이죠. 이렇게 하고 확인해 볼게요. 확인. 재생성. 자, 그러면 여기 아까 됐죠. 아까는 여기가 빠졌었잖아요. 없었잖아요. 안 됐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보죠. 자, 들어갈 때 얘도 램프 형태를 적용했죠. 근데 원형은 아니에요. 원형은 아니고 이게 삼각형 형태로 취하는 이유는 얘가 지금 제거해야 될 영역이 지금 테두리가 이런 모양이잖아요. 이렇게. 이런 모양이기 때문에 얘가 이 형상 형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해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괜찮은데 문제는 얘가 생성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생성이 되고 있네요. 이게 생성이 안 돼야 될 상황인데 왜 될까? 지금 다음 영역으로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다음 도형 저장이고 진입 시 이송 속도는 됐고 원호 이송 형태로 진입하겠다. 도형 처음 위치 기준으로 진입하겠다. 얘는 진입하지 말아야 될 상황인데 얘가 왜 생성이 됐을까? 재생성. 일단은 이 크기를 좀 키워볼까? 5로 해볼까? 똑같네요. 얘가 생성되면 안될 상황이거든요. 근데 생성이 되고 있어요. 생성이 되고 있는데 얘를 어떻게 하면 뺄수 있을까? 영역에서 인위적으로 선을 그려서 못 들어가게 할 수는 있겠는데 안 들어가야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들어가고 있어요. 다시 한번 체인을 보겠습니다. 러형 체인에서 면 자, 그러면 진입에서 일단은 여기 보시면 Z 높이가 있고요. XY 여유라고 하는 값이 있는데 이 여유는 헬리컬로 들어갈 때그 헬리컬의 대상 도형과 닿는 간격인데 이 부분도 헬리컬에 관계된 내용이라서 해당 사항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자, 그러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안 됐으면 하는데 생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좀 대상 범위를 조금 이 부분을 생성 못하게 해야 될것 같아요. 생성이 되면 안 되는 상황인데 왜 생성이 될까요? 그러면 체인을 지금 면으로 해서 잡았는데 경로를 안 보이게 하고요. 체인을 따로 잡아야 될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그리기에서 커브에서 모든 끝단으로 바닥면을 찍어서 바닥면의 엣지 부분을 선으로 좀 바꾸겠습니다. 선으로 바꾼 다음에 영역을 좀 수정할게요. 뭐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모든 끝단 체크하시고 이 솔리드 바닥면을 찍어서 바닥면의 엣지에다 선을 생성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여기 그 솔리드 선택 활성화라고 한번 체크해서 면을 선택하게 해놓고 바디는 끈 상태에서요. 면을 찍으면 이 면의 끝단에다가 선을 이렇게 생성해줘요. 그러니까 지금 생성된 선만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생성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 이 공간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에 못 가게 좀 편집 작업을 해줘야 될것 같아. 어쩔 수 없지. 이렇게 해서 나누기로 이렇게 해버릴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쪽 안으로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체인을 이걸로 바꿔볼게요. 전체 다시 체인으로. 얘하고 얘로 바꾸는 거죠. 여기 왜 체인이 안 잡혔을까? 이게 지금 2D로 돼 있어서 그래요. 근데 이럴 때는 그 Z 값을 무시하겠다 체크하면 되거든요. 여기 Z 값 무시하겠다 체크하시고, 다시 체인을 잡아주시면 돼요.
얘와 얘가 선택된 거죠. 하시고 재생성 하시면 이 부분에서 경로 생성 안 되잖아요. 이렇게 아쉬운데 어떻게 해야, 이렇게 해야지. 자, 지금 또 하면서 조금 이상 잘안 되죠. 잘안될 거예요. 안될수 있지. 지금 제가 한 거는 평면에서 봤을 때는 대상이 이렇게 엮어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했어.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아까 이 작업 상태바가 지금 투두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선을 그릴 때 이게 Z 마이너스 바닥에서 그려진 게 아니라 Z가 0에서 그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체인을 잡을 때는 평면에서는 연결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제 이렇게 Z값이 떨어져 있으니까 체인으로 잡히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럴 때 Z값을 무시하는 기능이 체인에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공 경로에서 한번 보면 육각가공으로 여기 보면 체인 조건에 보시면은 Z값을 무시하겠다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얘를 체크를 해놓으셔야 잡혀. 뭐. 그래야 여기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것이 동일한 높이에 있다라고 가정하니까 체인이 이렇게 넘어오는 거지. 응? 이거 해야 된다는 얘기야. 여러분들 이렇게 선택할 일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다 이제 물론 도형을 평면화를 시켜서 이동시킨 다음에 할 수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체인 선택할 때 아까 그 항목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네? 안 돼. 자, 지금 작업하면서 Alt-E 히든이잖아요. Alt-E 히든을 써서 지금 정신이 없기는 하네요. 경로가 이게 경로를 안 보이게 하면 이렇게 되겠죠. 돌려보시면 이제 하다 보니까 이쪽 부분에 경로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제거가 안 돼서 이쪽 부분을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영역을 수정을 했어요. 기존에 솔리드 면으로 찍어서 영역을 선택할 때는 이 동그라미가 그대로 선택됐었고 사각형이 선택이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좁은 영역이 경로가 부분적으로 생성이 돼서 이런 부분은 좀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넓은 부분 일단 제거하고 이 부분 따로 제거하려고 지금 수정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좀 생성을 해도 될것 같아서 그냥 생성을 했고, 이 부분을 이제 빼야 될것 같아서 수정 작업을 거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니까 이쪽 부분도 좀 그닥 넓지 않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네요. 그래서 그러면은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이제 솔리드도 있고 도형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근데 현재 1번 경로에서 사용한 대상 도형만 화면에 보이게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여기 선택 경로만 보겠다 옆에 보시면 결합된 도형만 표시하겠다 체크하는 부분이 있어요. 얘를 체크하시면 현재 여기서 사용된 대상 도형만 이렇게 화면에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지금 위에 떠 있으니까 이걸 좀 헷갈려 하는데,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설명한 거고, 정 이게 눈에 거슬린다 그러면 이두 부분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동해서 투영 이동 기능으로 그냥 밑에다가 이동시켜 보세요. 이 Z 값은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Z라고 하는 것을 클릭한 다음에 이 밑에 있는 Z 값을 찍어주시면 그 밑에 값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 체크하시면 되겠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Xprint이 뜨겠죠. 뜨는 이유는 이제 원래 있는 대상이 수정이 됐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때는 그냥 재생성을 해주시면 웬만하면 따라갈 건데, 그렇죠. 이렇게 따라가는 걸볼수 있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십자 표시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거 이렇게 좌표축 표시하는 거 있죠. 이게 처음에는 여러분들 이게 평면 개념 축을 이렇게 표현해 주니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 하다 보면 이 선하고 도형의 선하고 겹칠 때에는 도형의 선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필요에 따라서 필요할 때만 잠깐 보고요. 평상시에는 꺼두세요. 꺼둔다는 얘기는 F9를 눌러서 끄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굳이 계속 보일 필요는 없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경로를 생성해도 되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밑에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좁은 부위거든요. 그래서 조금 부하가 좀 많이 걸리겠다 싶으면 이 부위도 얘처럼 수정을 해서 경로를 생성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다 선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선을 그리고 여기다 선을 그리고 그렸어요. 자, 그렸는데 아, 얘도 Z가 여기 그려졌구나. 그러면은 언두에서, 자, 지금 방금 그렸을 때
Z가 0에 그려진 이유는 얘 때문에 그렇죠. 얘가 지금 2D로 돼 있어서 그래요. 상태바가. 이 상태바를 3D로 바꾸겠습니다. 한번 클릭해서 3D로 바꾼 상태에서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평면보기 하고 라인 기능을 이용을 해서 그릴 텐데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그리고 트림으로 잘라보겠습니다. 이렇게 잘랐어요. 자, 돌려볼까요? Z형이 바닥에 그려진 거볼수 있죠? 3D로 해놨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포인트의 Z값을 인식을 해서 거기 Z값의 대상 도형이 그려진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수정한 다음에 그냥 재생성해보세요. 하게 되면은 체인이 두 개가 선택될 일이 없나? 있나? 지금 없을 텐데. 아, 중복된 부분이 있구나. 전체 다시 체인으로 해서 체인은 얘 하나만 걸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 영역에만 경로를 생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두 개를 그리다 보니까 좁은 영역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그다음에 결론은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된 거죠. 이 부분 넓은 부위만 1차적으로 제거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부위를 제거를 했다. 그리고 얘를 모의감해서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된 거네요. 그죠? 그래서 그 기존에 있는 워크피스는, 아, 지금 히든해놔서 안 보이는구나. 이렇게 되어 있고요. 미접착된 부분을 한번 볼까? 근데 얘가 모델 영상이 지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모르겠네. 일단은 이 부위를 지금 제거를 하는 것만, 여기 이 부위 제거하는 것만 가지고 일단 설명하고, 이거는 재가공 기능을 이용해서 따로 제거를 하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해놓고, 지금 아일랜드를 설명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됐거든요. 아일랜드를 설명하면은 얘가 떠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지금은 아일랜드를 적용하기가 조금 애매할 수도 있겠네. 예제가 좀 그러네. 좋습니다. 그럼 일단은 현재 얘를 좀 수정 좀 해볼게요. 일단은 정삭할 때, 정삭 작업할 때 진입뽑기 하는 구간이 생겼어요. 근데 정삭 진입뽑기가 너무 크죠? 정삭할 때 진입뽑기 이렇게 커질 필요는 없죠. 그래서 그거를 좀 맞추겠습니다. 지금 이게 보면 여기가 상향이 하향이니까 이게 진입을 했다가 직선 원호 그다음 쭉 가서 돌고 마지막에 원호 직선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크게 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조건에 들어가서 보는데 일단은 이제 그 처음에 작업을 할때 황삭을 값을 준것 같아요. 여기 뭐냐, 측면 여유 값을 정삭을 따로 하려고. 근데 이제 이렇게 줬을 때는 굳이 황삭하고 정삭을 따로 줄 필요는 없거든요. 여기다 여유를 줬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0.5 정도 줄게요. 자, 이거는 0.5를 남겨놓고 작업하겠다는 얘기니까 정삭 부분 안 하셔도 돼요. 정삭을 하는 이유는 황정삭을 하나의 공부로 할 경우를 이제 경우에 사용하는 거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 얘는 황삭으로만 사용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바닥 측면 다 0.5씩 남겨놓겠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뭐 굳이 여기서 정삭을 체크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은 정삭 작업을 안 해요. 그러니까 황삭으로만 끝내는 거죠. 원호로 들어가서 안에를 쭉 제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은 여유값이 다 0.5씩 남아있죠. 여기도 0.5씩 남아있는 거볼수 있어요. 여긴 좁으니까 못 들어간 거니까.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일단은 황삭 작업으로 제거를 한 거예요. 뭐 제거했는데 가공 경로가 패턴이 형태죠. 형태가 보니까 지금은 기본값이 이게 아마 고속가공 이걸로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해서 미접착된 부분이 남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하셔도 돼요. 남지 않죠.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겠죠. 이렇게 해서 했고, 깊이 가공은 하시면 되겠고, 진입할 때 헬리퍼로 진입하면 되겠고요. 지금 이제 이거는 공구가 10파일을 가지고 작업을 했을 때고요. 작업을 했을 때고,
아일랜드라고 하는 예를 하려면 이 통로를 지나갈 수 있는 공고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 거리값을 한번 볼게요. F10을 눌러서 F10 눌러보면 F4죠? F4 눌러보면 13.5니까 13.5면 18자리 지나갈 수는 있겠네요. 얘는 여기는 한번 볼까? 여기는 7.193이니까 못 지나가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공간 좁으니까 못 지나가다 보니까 지금 아일랜드라고 하는 그 조건을 적용하려고 했는데 적용을 못했어요. 그래서 Alt-E를 해서 다시 한번 이리로 넘어가는데 이 동그라미 형상이 있는데 형상을 일단은 두 개를 그리다 보니 뭐 이렇게 됐는데 좀 수정 작업을 좀 할게요. 이 경로가 있는데 일단은 여기에서 솔리드만 선택하고 Alt 한번 해볼게요. 솔리드가 살아있으면 솔리드만 선택하고 Alt 한번 해보세요. Alt 했으면 이게 됐죠. 경로는 안 보이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기둥 모양을 지금 두 개를 만들었는데 기둥 모양의 크기를 이 기둥 모양의 원형의 기둥 모양의 크기를 하나를 없애고 하나를 가운데 원점 위치로 옮길게요. 자, 그러면은 그걸 수정할 때는 여기 모델 프리 뭐라고 되어 있어? 모델 수정이라고 하는 건데 모델 수정에 오시면 솔리드 수정 기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솔리드를 수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체인을 걸고 돌출하고 이게 하는 게 아니라 형상을 그냥 없애고 옮기고 이런 기능이거든요. 여기에서 솔리드 수정 기능을 체크하신 다음에 여기 리무브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제거예요, 제거. 리무브라고 하는 것을 체크해 놓고 이 솔리드의 면을 찍으면 되는데 면을 찍었을 때이 메시지는 뭐냐면 솔리드 수정 기능을 쓰려면은 솔리드의 히스토리가 있으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히스토리를 제거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제거하겠다라고 해주세요. 리무브 히스토리 체크하시면 히스토리가 제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제거할 면을 두 개를 선택하고 확인하시게 되면 없어져요. 이렇게 솔리드가 없어집니다. 없어지죠? 그리고 이 튀어나와 있는 얘는 여기에 보면은 솔리드에서 이동 기능이 있어요. 이동 기능을 체크하시고요. 얘와 얘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이동할 수 있어요. 기둥 모양을 이동한 거예요. 이동했는데 얘가 갑자기 커져버렸네. 일단은 이동을 좀 시켜놓고요. 일단은 적용 눌러주고 다시 윗면을 선택하고 윗면은 아래로 내릴게요. 해서 위에 뭐 높이보다 아래로 내려놓으세요. 이렇게. 이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솔리드를 수정을 하는 건데 솔리드가 이제 트리 구조가 있으면 수정이 안 돼요. 근데 이제 트리 구조를 제거하게 되면 자유롭게 수정이 가능해요. 면을 올렸다 뒤졌다 옮기기도 하고 막 이렇게 이런 작업이 가능하거든요. 그게 이제 모델 수정이라는 이 기능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운데 위치에다 좀 갖다 놓고 작업하겠습니다. 그래야 좁은 부위가 안 생겨서 그 미접착된 부분이 남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형상을 좀 수정해 봤습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됐는데 사각형 그리고 거기다 가운데다 동그라미 그리고 그 동그라미 위치만 Z값만 그 다르게 해놔도 돼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서 체인을 선택하는데 전체 다시 체인을 선택하시고요. 솔리드의 엣지만 선택되게 해놓고 바닥에 있는 엣지 얘를 선택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엣지 선택하고 이게 두 개를 선택할게요. 근데 높이가 달라요, 그죠? 이렇게 하나는 밑에 있고 하나는 위에 있어요. 안쪽에 있는 대상의 높이가 다른 거죠.
확인해 볼게요. 오케이. 높이가 다른 대상, 아일랜드 안쪽에 있는 아일랜드의 형상이 Z값이 다르다. 다르다는 거죠. 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생성하게 되면, 경로가 생성이 되는데, 이 경로는 이제 뭐 특별히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생성이 되겠죠. 생성이 됐어요. 근데 이런 부위가 생기는 것은 이 고속가공 기능 특성이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생기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면 형태를 바꿔주시면 돼요. 일정한 오버랩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해서 재생성해주면, 밀접 삭된 부분이 없이 일단은 제거가 다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제거를 해놓고,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아일랜드라고 하는 그 대상의 높이는 인식을 안 하고 있는 형태예요. 근데 이제 이면 있죠? 이 면을 인식을 해서 여기에다가 경로를 한번 이렇게 생성해주는 기능. 이거를 아일랜드 면 가공이라고 해요. 지금 그 설명하려다가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하려면은 여기 조건에서 형태를 선택할 때, 여기를 아일랜드 면 가공이라고 하는 EV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일랜드 면 가공이라고 하는 EV를 선택하고, 여기를 선택하고 확인하시게 되면, EV의 경로를 생성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는 이게 없었잖아요. 이게 아일랜드라고 하는 건 안에 들어가 있는 섬 모양인데, 그 아일랜드의 Z값을 인식을 해서 그 위에다가 경로를 생성시켜주는 기능. 이게 아일랜드 면 가공.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일랜드 면에 이렇게 경로를 추가한다. 솔리드를 생성했던 것은 여러분들 그 부위를 공구가 지나가는지 안 지나가는지 이렇게 보려면은 얘가 있어야 될것 같아서 지금 한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 면을 지나간다는 얘기죠. 아일랜드 진행할 때는 확장이 10만큼 돼 있어서 10만큼 외곽에서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게 아일랜드 면 가공이다. 여러분들 이제 이거 할때그 깊이 가공을 쭉 주면 매 깊이마다 작업할 거 아니에요. 하다가 이 아일랜드가 있는 부분에서는 이제 남겨놓는 거지. 지금 깊이 가공 안 했잖아요. 깊이 가공 넣어볼게요. 깊이 가공을 내가 2mm씩 제거하겠다. 체크했어요. 체크하고 확인 눌러볼게요. 재생성. 손으로 많이 생성했죠. 하게 되면 이 아일랜드가 없는 상태에서는 위에 다 제거해요. 제거하다가 아일랜드가 있는 부위에서는 제거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모의 가공 해보면 쭉 제거해 나가다가 아일랜드에서는 제거를 안 해요. 이렇게. 그러면은 솔리드하고 같은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지. 워크피스 켜볼까? 솔리드하고 동일 면이 만들어졌죠. 이렇게. 윗면이. 측면은 정작 여유를 줬기 때문에 지금 안된 거고. 자, 해서 아일랜드라고 하는 것을 봤고, 봤는데, 아까 여기서 좀 체크할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 여기 조건에 보면, 깊이 가공에서요, 여기 보면, 아일랜드 깊이 적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일랜드 깊이 적용. 이게 뭘까? 이렇게 될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일랜드 깊이 적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일랜드 깊이 적용, 아일랜드 깊이 적용해서, 얘를 아일랜드 면 가공이 아니라 일반 표준으로 해볼게요. 표준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 볼게요. 표준으로 하고 다시 재생성을 해보면, 가운데를 생성하지 않아요. 경로가. 안 지나가죠, 이렇게. 이렇게 하게 되면 기둥 모양으로 남아요. 얘 높이를 인식 못하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모의 가공 해볼게요. 하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아까 깊이 가공에서, 뭐, 체크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이게, 깊이 가공에서 얘를 체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 한번 볼게요. 체크했을 때는, 지나가죠? 그리고 나서 얘를 가지고 모의 가공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차이가 뭘까요? 아일랜드 면가공을 아일랜드 면가공을 했을 때와 일반 가공을 했을 때. 예, 아까 일반 가공 표준으로 했을 때는 여기를 제가 안 했었는데, 아일랜드 도형을 적용하겠단가? 그걸 체크했더니 얘가 제가 됐어. 그러면 아까 우리가 했던 아일랜드 면가공과 현재 아일랜드 면가공 아니에요? 이것과 차이가 뭘까? 그렇지. 여기 가운데에 보면 이게 이 면이 아까 그 대상 도형하고 동일한 면이 아니야. 보시면은 이거를 단면 보기에서 볼게요. X, Y, Y, Z.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남아있죠. 아일랜드 면을 했는데 얘는 아일랜드 면이라고 하는 그것을 적용할 때 깊이 가공을 계속 하다 보면 깊이 가공을 여기서 쭉 나가잖아요? 나가다가, 여기 도형이 있네? 라고 인식하면 거기서 경로를 차단하는 거야. 더 이상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이 제거된 이 높이가 이 높이하고 똑같으라는 법은 없어요. 이게 그냥 더 많이 남을 수도 있는 거고, 덜 남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요. 이건 깊이 가공 간격에 따라서 영향을 받으니까. 근데 아일랜드 면가공을 하면 이런 부위에 한번 경로를 제거를 하는 경로를 생성해줘. 근데 얘는 별도로 생성한 건 아니에요. 얘를 보면 여기에 경로가 생성된 건 아니야. 보시면은 얘 경로 확인할 때 옆에 얘를 확 펼치면 이렇게 깊이마다 확인해 볼수 있거든요. 얘를 쭉 내려 볼게요. 내다 보면 계속해서 경로를 생성하다가 여기서부터 경로를 안 해. 여기가 안 지나가. 그 대신에 아일랜드 면가공은 여기에서 경로를 한번 생성해 주거든요, 별도로. 근데 별도로 생성하는 경로는 없어. 이건 표준 형태는. 그냥 단지 지나가다가 얘가 걸리면은 더 이상 경로가 못 들어가는 거지. 못 들어가게 하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얘보다 위에 단계에서의 경로는 좀 내려가다가 이거죠. 위에, 여기서는 그냥 제거됐어. 그 다음은 제거를 안한 것뿐이야. 그 다음부터는 계속 제가 안한 거죠.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자, 재가공이라고 하는 부분 보겠습니다. 재가공은 이제 이전에 작업을 하는데 공구가 못 들어가서 제거가 안된 부분이 있었을 때그 부위를 제거하는 기능이에요. 재가공. 근데 이제 우리가 포켓 가공 할때 지금 얘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 모서리 부위에 예, R을 만들었잖아요. 이 R은 공구의 반경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R이 좀더뭐 윤곽가공에서 우리 재가공처럼 더 지나갈 수 있다. 작은 공구를 사용하면 이 부분 더 제거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이제 그 부위를 찾아낼 수도 있고요. 아까처럼 이제 경로를 생성했는데 미접착된 부분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럴 땐 작은 공구를 사용하면 그 부위에 대해서만 이제 다시 경로를 생성해 줄 수가 있는데, 아까 대상 도형에서,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 시프트 버튼 눌러서 얘하고, 옳지. 얘만 Alt 1 해볼게요. 자, 평면 보기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얘를 원래로 다시 회복을 시켜 보겠습니다. 트림에서 두 요소 선택을 해서 얘와 얘를 다시 연결하고, 얘와 얘를 연결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원호 닫기 수정해서 원호 닫기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얘와 얘를 닫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위는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생긴 상태에서 이제 경로를 내가 생성을 했는데, 아까처럼 뭐 미접착 때문에 남던가 그랬잖아요. 체인을 다시 한번 선택해 볼게요. 전체 다시 체인 선택해서 얘와 얘와 얘를 선택하고 경로를 생성을 했어요. 생성을 했는데, 일단은 깊이 가공 끄겠습니다. 깊이 가공 끄고. 생성하게 되면 이제 작업을 했는데 얘로 작업했을 때 미접착된 부분이 분명히 남아있죠. 여기도 남아있고 여기도 좀 남아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모서리 부위도 약간 남아있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남아있는데, 이때 이제 공구를, 작은 파이 공구를 사용을 해볼게요. 한 4파이짜리 써볼게요. 좀 차이를 많이 주기 위해서. 얘를 그대로 뒤로 복사를 해서 공구를 4파이짜리 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목록 공구 선택해서 4평, 4파이짜리 평으로 하겠다. 일단 체크하고, 4파이짜리 평 엔드밀로 작업을 해볼게요. 재생성 눌러보겠습니다. 4파이짜리 평으로 하니까 다 제거됐네? 그죠? 4파이짜리로 하니까 제거가 됐어. 근데 아까 10파이로 하니까 이런 부분이 지나가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이걸로 했을 때와 즉 얘로 했을 때와 얘로 했을 때 비교를 해서 얘로 하고 나서 남아있는 부위에서만 4파이짜리로 작업을 하게 경로를 생성하게 하는 기능. 그게 재가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공 형태를 재가공을 선택하는 거예요. 일반 표준이 아니라 재가공을 하겠다 이렇게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특정 공구 감안해서 그냥 10파이짜리니까 10파이짜리 이전 공구 그 크기를 넣어주시고 재생성을 하시게 되면 이전 공구가 10파이짜리인데 10파이짜리로 작업한 영역은 배제하고 현재 4파이짜리로 작업할 영역에서만 경로를 생성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얘가 제거하고 나서 절삭 못한 영역에 대해서 얘가 제거를 한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얘를 가지고 경로 확인을 해보면 일단은 10파이자로 쭉 제거해요. 여기까지가 10파이로 제거된 거야. 여기까지가. 여기까지 10파이로 제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4파이자로 제거할 부분이 이 모서리 부위. 모서리 부위를 좀 제거했죠. 그리고 여기도 좀 부분적으로 지금 제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거하고 계속.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는 4파이짜리 가지고 제거를 했을 때그 형상이 만들어지는 거지. 하지만 이전에 큰 걸로 먼저 제거를 하고 큰 거는 좀 절삭도 좀 빨리 줄수 있으니까 제거하고 그 제거가 안된 부위에서만 작은 공구를 가지고 제거하는 경로를 추가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재가공이에요. 자, 재가공할 때, 여기 동그라미 돌아가는 게 있네요. 굳이 돌아갈 필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 이게 돌아가는 경로가, 이게 이렇게 연결시켜 버렸네요. 여기하고 여기를. 자, 그거는 아무래도 이 조건에서 지금 확장을 4.4를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확장이 좀 커서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경로 확장을 두는 이유는 일단은 이전에 작업했을 때 10파이짜리로 작업한 영역을 타이트하게 확장을 주지 않으면 그 영역과 일치하게 내려올 수 있거든요. 수위 내려올 때. 그래서 약간 좀 벗어난 형태에서 진입하면은, 제거된 영역에서 이제 수직으로 내려오겠죠. 그것 때문에 이제 간격을 주는 건데, 이 간격이 4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한1 정도로 놓고 다시 한번 재생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됐네. 이 부분에서 붙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붙고 있어요. 얘를 여기하고 여기하고 영역을 지금 붙이고 있는데 붙이지 않아도 될것 같긴 한데 아예 꺼볼까? 영역 확장을 아예 0으로 해볼게요. 0으로 하고 재생성 해보겠습니다. 0으로 하니까 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0으로 하면은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한번 볼까요? 같이 선택을 해서 경로 확인을 할 때, 일단은 여기까지가 이제 황사에서 작업한 영역이 되겠고요. 되겠죠? 정사각에서 이제, 아니, 뭐야, 재가공할 때, 작은 파이로 들어갈 때 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작은 파이로 들어갈 때인데, 뭐, 그래도 수직으로 내려갈 때 밑날이 먹지는 않겠는데, 내려가서, 옆으로 가면서 조금 먹어 들어가고, 조금 제거하고, 그 다음에, 뭐야, 또 옆으로 갔네. 여기도 제거하고, 다시, 여기도 제거하고, 조금씩 조금씩, 여기로 쑥 들어가 버렸네. 뭐 어쩔 수 없죠. 하고, 그 다음 여기도 이렇게 가서 제거하고, 제거하고. 그래서 일단은 밑날이 먹지는 않고 있어요. 밑날이 먹지는 않고 있어서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제거를 했습니다.
돌아가는 것은 없어졌어요. 돌아가는 건 없어졌는데, 약간씩 확장을 좀더 줘보겠습니다. 얘를 0.5 정도 줘볼까? 0.5. 확장을 주고 재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조금이라도 확장을 주면 타고 넘어가네요. 이게, 여기하고 지금 붙다 보니까, 지금 시작하는 여기하고 여기가 같이 이렇게 연결된 형태를 취해버리네요. 근데 이제 만약에 좀 거슬린다 그러면 확장을 끄시면 될것 같아요. 확장을, 얼마까지 해볼까? 0.1까지 다시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0.1은 괜찮네요. 그러면 조금씩 올려보죠. 얼마에서 되는지. 아, 5% 줘볼까? 5%. 5%까지 괜찮고요. 그러면은 10%. 10%는 안 되네요. 5% 정도만 주겠습니다. 그럼 5%만 주면 넘어가진 않아요. 이렇게. 여하튼 이렇게 하는 게 제가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황사 실행 시에 진입 뽑기 조건. 뭐 이거는 황사 하듯이 측면 가공을 주더겠다는 얘기죠. 영역이 넓을 경우에. 다음 열린 윤곽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열린 윤곽은 우리가 이제 포켓 가공할 때 닫힌 대상으로만 이제 작업을 하는 건 아니고 열려 있는 대상도 할수 있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를 작업할 때 가령 이 선이 없다면은 어떻게 될까라는 거죠. 이렇게 열려 있는 상태에서도 작업이 가능할까 이런 경우에요. 그러면 가공 경로에서 다시 포켓 가공으로 체인을 잡을 때얘 체인을 잡고요. 얘두 개를 잡아요. 그리고 확인 눌렀어요. 자, 공구는 10파이짜리로 하면 미저당도 남으니까 그냥 4로 할게요. 4로 하겠다라고 체크하고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런 메시지가 떠요. 너가 지금 선택한 체인은 열려있다. 열려있는데, 열린 윤곽으로 하든지 아니면 체인을 닫아라. 이 말이에요. 그냥 확인 누르면은 가공용도 생성 실패했다. 저장할래? 물어보는데, 뭐, 예, 누를게요. 자, 조건에 들어가서 뭘할 거냐면은, 가공 절삭 조건에서 표준이 아니라 여기를 열린 포켓이라고 체크를 하시게 되면, 열려 있는 대상 영역도 가공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재생성 누르시면 돼요. 자, 재생성 눌러주시면 이렇게 제거돼요. 그러니까 열려 있어도 얘가 열려 있으면은 이 열려 있는 부분을 선으로 가상의 선으로 연결해서 닫혀 있는 형태로 경로를 생성하는 거예요. 이게 열린 포켓입니다. 근데 얘가 열려 있다라고 한다면은 공구가 열려 있으니까 일로 들어가는 게 낫겠죠, 제일. 이렇게 굳이 여기서 막 헬리콜로 삥삥삥 돌면서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열려 있는 곳에서 이렇게 들어가려면은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조건을 보시면 열려 있는 부위에서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열려 있는 부위에서 들어가서 작업을 하겠다. 수직으로 들어가서 뭐 이게 낫겠죠. 그래서 얘를 체크를 하고 재생성을 하게 되면 공구가 들어갈 때 열려 있는 부분을 인식을 해서요. 지금 아일랜드 대상이기 때문에 인식을 못 한다는 얘기인데, 열린 윤곽 포켓 가공은 아일랜드를 지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떠 있네요. 이제 아일랜드라고는 얘를 얘기하는 건데, 얘는 대상에서 일단 제외시키겠습니다. 높이가 달라서 그래요. 그러면은 얘와 딜리트 눌러서 삭제하고요. 얘도 딜리트 삭제하겠습니다. 그래서 체인은 외곽 하나만 체인을 잡고, 여기가 잡혀있네. 전체 다시 체인으로 해서 얘로 체인을 잡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열려있는 부위가 여기죠. 여기에서 진입을 해서 이렇게 나가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아까 이제 아일랜드가 이게 밑에 높이가 왜 달라서 그런 거. 아일랜드가 지원이 안 된다고 그랬죠. 아일랜드 안에 있는 동그라미가 지원이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뭐 얘는 됐고. 일단은 열린 포켓에서 외곽에서부터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수직으로 들어갈 때 바깥에서 들어가겠다. 이 영역 밖에서, 그러니까 영역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 영역 밖에서 공구가 진입을 해서 옆으로 가면서 작업하고자 할 때는 이렇게 열린 윤곽 형태를
선택해서 작업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정사 경로하고 형사 경로 차이 같은 거볼수 있고요. 이거예요. 그다음 확장 비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얼마만큼 바깥에서 들어갈 거냐, 그런 내용이에요. 확장. 그다음 절삭 형태에서 열린 부위 중간 위치에서 진입을 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부위가 내용이 여기가 있습니다. 자, 깊이 가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깊이 가공은 그냥 깊이 나눠서 작업하는 거고요. 바닥에서 정삭할 때 정삭 간격 주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서 윤곽 기준하고 깊이 기준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윤곽 가공하고 비슷한데요. 이 대상 도형을 이동해서 복사 기능으로 하나를 복사를 해볼게요. 이렇게. 복사를 했어요. 하고 체인을 두 개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선택하고 재생성을 했다면 두 개가 이게 생성되는 거잖아요. 당연한 거죠, 이게. 그죠? 근데 이제 얘가 이거 작업하고 얘 작업하는 거예요. 하는데 만약에 깊이 가공을 줬다면 얘를 작업을 다 하고 얘를 작업할 거냐, 아니면 그 깊이 기준으로 해서 깊이를 일정하게 들어갈 거냐, 그런 내용이에요. 얘 같은 경우는 이 깊이하고 깊이가 동일하게 쭉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뭐 그거를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하다 보면은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지 뭐 선택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기본은 윤곽 기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를 다 끝내버리고 옆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이고, 근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한쪽이 너무 작업하면 떨 경우도 있거든요. 답을 제거하게 되면. 그다음 깊이 가공할 때 공구 유지라고 하는 부분은 이솜도표에 뜨지 않고 하는 거고, 아일랜드 깊이 적용 아까 봤고요. 소우 프로그램은 이제 보조 프로그램식으로 반복되는 구간을 만들어 놓겠다는 얘기고, 여기서 경사 가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윤곽에서의 경사 가공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안쪽 내측 아일랜드하고 그다음에 외곽에 있는 부분하고 값을 달리줄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내가 5도라고 주겠다 그러면 경사지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가공면을 경사지게. 그러니까 깊이 가공했을 때 보시면은 정면 보기 해보잖아요. 그럼 이게 경사졌죠. 뭐 이렇게 줄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경사지게 들어가는 거죠. 수직에 대해서 약간의 경사 값을 주면서 들어가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관통 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윤곽처럼 똑같아요. 그냥 원래 있는 값에서 특정한 길이만큼 더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특정한 건 없겠고요. 그다음 황사각은 패턴이 여러 개가 있다라고 했고요. 원하는 패턴 선택해서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헬릭스 원으로 들어갈 때 아까 원호의 반경 했었죠. 그 정도만 하면 될것 같아요. 램프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진입할 때 우리가 헬리컬 원호로 진입하는 것은 했었는데, 원호로 진입하지 않고 여기 진입 헬릭스에서 원호로 되어 있잖아요. 원호로 되어 있는데 재생성하게 되면, 열린이다 보니까 그렇구나. 얘를 일반 형태로 표준 형태로 바꿀게요. 그럼 안에서 시작하니까 열린 윤곽이라서 안 되네요. 그러면은 선을 그려서 닫아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지우고. 자, 체인을 전체 다시 체인으로 닫힌 형태로 선택을 하고요. 자, 지금 보면 이제 이렇게 돌면서 들어가죠. 돌면서 들어가는데, 돌면서 들어간 것은 헬리컬 형태고요. 진입할 때 헬릭스 형태. 램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램프는 직선 형태로 지그재그로 가는 거예요. 얘를 선택하고 경로를 생성하게 되면, 이처럼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왔다 가는 거죠. 움직이는 거 보면 내려와서 이렇게 수직 형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평면에서 보게 되면 일자로 되겠죠. 이렇게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얘는 뭐 폭을 좀더 넓게 줘도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뭐한300% 500% 정도 볼까요? 500% 정도 하겠다. 체크하게 되면 이렇게 지그재그로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경로가 시작했을 때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내려가서 맨 바닥에서 작업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이렇게 가는 이유가 수직으로 내려갔을 때 바닥면이 높기 때문에 바닥면을 최대한 회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얘 같은 경우는 갔던 데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모의가 보면. 담배 먹이를 끄고. 얘가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잖아, 이렇게. 보시면, 한번 지나갔던 자리를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공구가 이쪽 벽에도 먹고, 이쪽 벽에도 먹고, 이 공구가 계속해서 다거든요. 다니까, 이 공간을 좀 넓히겠다. 넓히는 차원에서 얘를 폭을 주는 거예요. 경로 폭을. 이런 식으로 폭을 주면서, 이게 들어가게 하겠다는 얘기죠. 아, 그걸 이제 슬롭 폭이라고 여기서는 명칭을 하는데, 조건에 보면은 이게 슬롭 폭이에요. 폭이 지금 0으로 돼 있잖아요. 여기를 폭을 내가 3을, 4를 주겠다. 4를 주겠다라고 선택하고 재생성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공구가 내려갈 때, 이렇게 폭을 주면서 내려가겠다는 얘기지. 그럼 이게 뭔 효과가 있느냐 보면은, 내려갈 때 이게 폭을 넓힌다는 개념이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치폐출이라든지, 그리고 한쪽만 지금 먹고 있고, 한쪽은 안 먹고 있죠. 여기 이쪽은 다지 않고, 이쪽만 다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폭을 조절해서 할수 있다. 이게 슬로폭이에요. 실로 폭을 줄수 있다. 그 다음에 뭐 길이값을 주는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는 뭐 비슷해요. 그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쭉 가고 그 다음에 얘도 됐고, 고속은 이제 가공 패턴, 황삭 패턴에서 루프 반경이라든지 뭐줄수 있는 거고요. 반경값. 이렇게 하면은 포켓 가공이 됐어요. 포켓 가공. 대충 이제 뭐 여러 가지 기능을 다 알아도 좋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아요. 그냥 어떤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을 해결할 정도만 되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표면 가공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표면 가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표면 가공은 굳이 표면 가공 안 써도 돼요. 우리가 포켓 가공에서 뭐가 있었냐면, 면 가공이 있었어요. 그 가공 형태 써도 돼요. 표면 가공, 우리가 이제 보통 소재를 가공한다라고 하면, 맨 처음에는 일단은 윗면을 한번 걷어내고 시작을 하는 게 일반적이죠. 걷어내는 이유는 뭐냐면, 살짝이라도 걷어내면, 이쪽 부분 상면하고 이쪽 부분이 가공을 했을 때 직각이 자연적으로 맞게 되거든요. 그래서 윗면을 살짝 한번 쳐줘요. 페이스 커터로 치든 엔드밀을 치든 이렇게 윗면을 쳐주는데 제거하는데 이걸 표면 가공이라고 해요. 근데 이걸 포켓 가공을 해도 상관없어요. 영역만 잡고 포켓 가공에서 면 가공을 하게 되면 윗면을 다 제거하는 기능이잖아요. 뭐 그걸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작업할 수 있는데, 기존에 있던 포켓 가공으로 만약에 얘를 면 가공을 한다 그러면, 체인은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얘를 면으로 체크하면 되겠죠. 표면 가공 체크하고 높이만 뭐 Z가 0에서 하고 싶다 그러면 Z0에서 하겠다 체크하시고, 공화 너무 작으니까 좀큰 걸로 해서 재생성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윗면 한번 걷어내는 거지. 그러면 얘를 모의 가공 해보면 윗면을 제거하는 거예요. 쭉 제거하는 건데, 지금 제로 상단이 똑같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모양이 안 보이는데, 제로 설정을 할 때, 제로 상단을 이럴 때는 보통 한0.5 정도 설정해 놓고, 모의 가공을 해주시면, 윗면이 제거되는 걸볼수 있죠. 뭐랑? 제거되는 거, 아, 가공 여유가 들어가 있구나. 가공 여유가 0.5 들어가 있는 1로 들어가 있네요. 0으로 해야 되겠죠. 0으로 하고, 표면 가공을 체크한 상태에서, 얘를 모의 가공하게 되면 일단 이런 거예요. 이렇게 윗면 한번 걷어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윗면이 정확하게 수평이 맞겠죠. 약간 뭐 수평이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고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한번 하고 그다음 외곽을 돌린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공작물이 수평 수직이 맞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포켓 가공으로도 가능해요. 하는데 이거를 뭐 포켓 가공을 하지 않고 좀더 수월하게 할수 있는 기능이 있다. 이게 이제 표면 가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면 가공에서 특별한 게 있나 싶기도 한데, 뭐 포켓하고 비슷해요. 비슷한데 일단은 이제 포켓 페이싱으로 안 하고 포켓 가공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표면 가공으로 가공 경로에서 표면 가공 체크하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체인을 선택하는데, 표면 가공은 재료 설정이 되어 있으면 굳이 선택하지 않아도 얘가 알아서 그 재료 설정, 재료 지정 영역으로 인식을 해요. 이 메시지가 그 메시지거든요. 재료 지정을 사용하려면 그냥 오케이 해라. 그냥 확인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굳이 체인을 얘로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 즉, 이 선택한 영역과 재료 설정이 같다라고 한다면 굳이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그래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별도로 선택을 하고 싶으면 선택을 해줘라 이거예요. 이거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구는 시평으로 한다라고 치고 그냥 확인해보면 똑같아요. 자, 지금 틀리네요 라고 할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포켓 가공할 때도 한 방향이 있었고 왕복이 있었고 막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그거와 비슷합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황사 형태를 한 방향으로 선택하면 아까하고 비슷한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한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그 대신에 정사각 부분을 꺼버리면 비슷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하고 이거하고 높이가 다른 거죠. 높이 다른 거고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비슷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건에서 바꾸는 것이 이제 한 방향 왕복 있어요. 왕복을 체크하면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왕복이고요. 한 방향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떴다 내렸다 하는 거고, 왕복이니까 떴다 내렸다 할 필요 없이 지그재그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원패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원패스는 이거는 포켓 가공에서는 원패스는 없죠. 포켓 가공에서는 원패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번 포켓에서는 원패스라는 기능은 없는데, 원패스는 뭐냐면 공구가 가공 영역보다 컸을 때, 공구가 영역보다 클 경우에는 그냥 한 번에 지나가도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원패스를 사용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보통 현장에서는 페이스커터가 한 150, 뭐, 100, 150 이렇게 사용할 수 있죠. 그러면 영역이 좁을 경우에는 그냥 한 번에 쳐버리는 게 낫지. 일일이 하는 것보다. 그래서 지금 얘가 F4 눌러서 얼마인지 볼까? 뭐야? 길이가 96이 나오네? 왜 여기서 그게 96이지? 아, 바닥을 따가지고구나. 그럼 100짜리로 얘 제거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페이싱 작업을 할때 공구를 100짜리를 선택해서 페이스커터만 선택하게 되면 여기 150짜리가 있네요. 150짜리로 작업할 때는 여기를 원패스로 해도 돼요. 한 번에 끝내겠다는 얘기지. 그럼 재생성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공구가 내려와서 한 번에 치고 빠져버린 거죠. 공구가 충분히 크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지나갈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범위보다 공구가 작을 경우에는 원패스로 안 되겠죠. 못한다고 뜹니다. 뭐 가능하면 가능하다고 뜨고. 그리고 원패스로 체크하면 정 가운데를 지나가요. 영역으로 딱 선택하게 되면 그 가운데를 지나간다. 이게 원패스를 체크했을 때입니다. 자, 그 다음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 다이나믹은 영역을 작업할 때 원패스가 아니라 얘를 공구를 18자로 다시 바꾸고 조건에서 다이나믹을 체크해 볼게요. 다이나믹을 체크했을 때는 경로 자체가 좀 다이나믹해요. 부드럽다란 뜻이죠. 어떻게 부드럽냐 보면은, 공구가 내려와서 작업을 하잖아요. 검정 표시해 보면 일단은 제거를 다 해요. 제거는 다 하는데 이전에 했던 것에 비해서 좀 부드럽게 작업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부드럽나? 일단은 이제 기계가 부하가 적게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계가 움직일 때 각지게 팍 꺾이게 되면 기계한테 좀 무리가 가거든요. 근데 얘는 무리가 안 가게 경로가 부드럽죠. 유연하게 생겼죠. 근데 이제
좀 차이가 일반 가공했을 때하고 차이가 뭐냐면은 데이터가 좀 많아요. 얘를 왕복을 했을 때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게 왕복을 했을 때거든요. 근데 얘는 다이나믹하게 했을 때. 자, 데이터의 크기를 보세요. 가공 경로가 6.5KB죠. 얘는 가공 경로가 250.2KB예요. 즉, 크단 얘기예요. 말 그대로 데이터가 많단 얘기입니다. 왜 많냐면, 이 다이나믹으로 하게 되면 경로를 확인할 때 점보기를 체크했어요. 빠른 검지는 끄고요. 점보기를 체크해보면 이 점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점같이 안 보이죠? 쭉 당겨보면 이게 다 점이에요. 무수한 점으로 생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일반 머신 센터에서는 약간 버벅거릴 수 있어요. 가감속 때문에. 근데 이제 가감속을 이제 해제하는 기능이 있는 장비 같은 경우는 가감속을 안 하니까 상관이 없죠. 얘 같은 경우는 점이 없어요. 별로. 그냥 그 데이터가 작습니다. 얘로 경로를 생성하면 이게 꺾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블록도 작고 가감속이 필요 없죠. 그냥 탁탁탁 끊겨서 작업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아무래도 여기서 직각으로 꺾이니까 무리는 가겠죠. 그래서 고속가공에서는 이렇게 직각으로 꺾이는 형태는 별로 이렇게 선호하진 않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부드러운 형태로 작업할 수 있게 한다. 이게 더 부드럽긴 해요. 작업할 때, 꺾이는 것보다는. 근데 이제 데이터가 많죠. 얘로 출력했을 때는 G코드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지코드가 3413 라인으로 떠 있어요. 3000 정도, 3000, 3.4, 3.4, 3400 정도 코드가 나오는 거고, 얘를 가지고 코드를 출력하면, 뭐, 기껏해야 몇줄안 되겠죠. 얘는 48 라인, 아니다, 48이 아닌가? 라인이, 48라인이네요. 여기까지니까. 줄몇개안 되죠. 일반 머신센터는 이 방법이 낫겠죠. 코드가 간단하니까.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얘는 가공 여유예요. 여유고, 나머지 깊이 가공, 뭐, 깊이 가공 하겠다는 얘기고, 연결 조건도 연결 조건이고, 다 비슷한데. 자, 여기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거를 뭐, 한 방향으로 하든, 왕복을 하든, 왕복해볼까요? 여기에 들어간 내용들이 있어요. 지금 내용들에서, 세로 방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버랩은, 세로 방향으로 가공 영역을 확장하는 길이 값입니다. 세로 방향으로 50%를 확장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공구의 반경 값만큼이 벗어나는 거예요. 얘를 봤을 때, 벗어난다. 반경이 벗어난다? 그게 뭔 얘기냐. 검증 표시를 해보면, 자, 지금 공구 중심이 얘가 도형이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공구 중심이 얘를 따라가. 그러면은 반경값만큼이 확장이 되는 거죠. 원래 영역은 여기까지인데 이 반경값만큼이 확장됐잖아. 제거되는 영역이. 이 얘기예요. 이게 오버랩이라고 합니다. 확장 개념을. 이게 세로 방향이죠, 이게. 이게 세로 방향으로 50%만큼 확장됐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간격. 간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이의 간격이에요. 이 사이 간격이 얼마냐? 그게 지금 여기서는 75% 해놨네요. 75%니까 공구 지름의 75니까 7.5. 7.5 최대란 용어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7.5보다 작게. 7.5보다 작으니까 중첩된 부분, 겹치는 부위가 있겠죠. 가공 부위가 얼마 정도는 겹치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보면은 한번 제거하고 나서. 제거하고 나서 다음 경로가 지나갈 때 보시면은 이제 이 공구가 왼쪽으로 지나가겠죠. 얘가 이렇게 지나가요. 지나가면 이렇게 지나가니까 여기에서 여기는 한번 제거된 부위를 또 지나가는 거죠, 공구가. 그래서 이 부위가 중첩돼. 왜냐면 그 경로와 경로 사이 간격이 얼마라고 했냐면 75%라고 했어요. 7.5거든요. 여기서까지가 7.5야. 7.5인데 공구는 10짜리잖아요. 그럼 2.5라고 하는 값이 겹치게 되겠죠, 자연적으로. 그게 이제 겹치는 양이에요. 근데 7.5로 할 수도 있고, 50%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75%, 7.5로 하게 되면은, 여기는 뭐 상향절삭이고, 얘는 하향절삭이고, 상하향이 같이 교차가 돼요. 근데 50%를 주게 되면 그러면 없죠. 50%면 상향은 상향이고, 하향은 하향이 되니까,
여기다가 50%를 주고 하게 되면은 정확하게 이제 웬만하면 가운데 간격이 공구의 반경 정도가 간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 딱 반경만큼 반경보다 작게죠? 반경보다 작게 하기 때문에 상향이면 상향, 하향이면 하향 이런 것들이 집회치 좀잘 되겠죠. 경로는 좀 많아지겠지만 뭐 그런 것들을 제거량이라든지 이런 걸 모두 감안해서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가로방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가로방향 오버랩이죠. 가로방향 오버랩을 110%로 줬네요. 자, 110%라고 하는 뭐냐면 우리가 경로를 생성할 때 가로는 이제 수평이죠. 얘가 여기 있을 때예요. 자, 보시면은 이게 110%, 왜 110%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예요. 공구 지름이니까 100%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까지 얘가 한 10%예요. 그래서 110%예요. 즉 영역은 여기까지잖아요. 여기까지인데 영역이 여기까지 늘어났잖아. 그 늘어나는 양이에요. 110%. 가로방향. 세뇌수도 됐고 진출하고 접근거리하고 진출거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처음 들어갈 때,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빠져나갈 때 간격이에요. 50%를 줬죠. 50%를 줬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갈 때가 어디냐 경로를 보면 여기에요, 여기. 처음 들어갈 때는 이 부분인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근데 원래 보면은 그 가로 방향은 확장을 줬었잖아요. 줬었는데 여기서 보시면 원래는 여기까지 확장한 게 아까 가로 방향 확장이에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가로 방향 확장인데 처음 들어갈 때는 여기에다가 50%를 더 주겠다는 얘기예요. 진입할 때 50%를 더 주어서 기존에 있는 것보다 좀 바깥에서 들어가겠다는 얘기고 빠져나갈 때는 진출이잖아요. 진출은 여기 진출. 빠져나갈 때 원래는 여기까지인데 여기까지였었는데 좀더 빠져나갔다는 얘기죠. 여기서 좀더 이렇게 빠져나갔다. 50%만큼. 50%라고 하는 건 공구의 반경이죠. 이만큼 여기서 더 뺐다 이 말이에요. 진입, 진출. 뭐그 정도만 알으면 될것 같고 상향 하향 조절하는 거 있고 각도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각도를 0도를 줬잖아요. 그래서 수평을 그리면서 갔는데 만약에 45도를 준다 그러면 45도를 그리면서 경로가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만약에 생성을 해야 될 경우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자동 각도 사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동 각도 사용은 우리가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도형을 이제 그리는데 도형이 그 X 방향으로 뭐200, Y 방향으로 50 이렇게 줬는데 얘를 내가 45도만큼 틀었어요. 자, 대상을 이렇게 그렸어. 이렇게 그렸는데 얘를 가지고 경로를 생성하는데 전체 다시 체인으로 잡아볼게요. 얘를 줬고 재생성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45도로 했을 때는 경로가 비교적 간단하게 생성이 되는데 만약에 얘를 내가 0도를 줬어요. 0도를 주게 되면 경로가 많겠죠. 아무래도 아까보다는 따라가는 게더 훨씬 경로가 적겠죠. 그러면은 내가 이거 각도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잘 모르겠어. 귀찮아. 그럴 때는 그냥 자동으로 체크하면 됩니다. 자동 각도 사용을 체크하면 가장 길게 형상이 되어 있는 부위로 알아서 각도를 조절해서 경로를 생성해 줘요. 얘가 틀어지면 틀어지는 거에 따라갑니다. 이게 자동이에요. 그다음에 경로 사이의 이동 방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고속 스피드 루프가 있고 선형 급속이 있는데 고속 스피드 루프를 체크하면 그 경로와 경로와 연결하는 부분에서 원호 형태가 생성이 돼요. 이렇게. 이게 이제 원호 형태고 얘를 선형으로 체크하면 방금 우리가 한게 선형이에요, 기본. 그다음에 얘를 급속으로 체크하면 이제 급속으로 가기 때문에 좀 위험해요, 이 방법은. 끝나는 부위에서 빠르게 간다는 얘기죠. 옆으로 이동할 때 천천히 안 가고 뭐 안전한 영역이다, 완전하게 떨어져 있는 상태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뭐이 정도로 하면은 표면 가공이 되겠습니다. 자, 표면 가공은 그렇게 하고 이제 기타 가공 경로에서 서클 밀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서클 밀은 우리가 볼트 자립하기 할때 볼트 육각 콧머리 볼트가 안으로 쏙 들어갈 수 있게 자립하기 할때 보통 많이 써요.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죠. 그걸 하기 위해서
위해서 나트도 되겠지? 얘 지우고 그다음에 경로도 다 지우고 사각형이 지금 그려져 있는 상태인데요. 사각형 다시 그리죠. 여기다가 70, 70짜리 사각형 그려보겠습니다. 70, 70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그려볼게요. 70에 70으로 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70에 70으로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립하기 할 원을 그리려고 하는데, 동그라미는 우리가 자립하기 할때한 20, 25짜리로 한번 그려볼까? 25짜리로 이렇게, 왜 이렇게 커? 다 크네. 20으로 그려볼까? 20. 20짜리로 하나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20짜리 그렸고요. 그다음에 가운데다가 이렇게 해서 볼트 구멍 한이 정도 그려볼까? 아, 10짜리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10짜리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안에는 드릴 치수가 되겠고, 외곽은 이제 볼트 머리가 들어가는 자리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그렸는데, 이 대상을 이동해서 선형배열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X방향으로 얼마만큼 대충 보니까 한20 정도? 뭐 이렇게 줘보죠. Y 됐고, 각도는 0도에 됐고, 뭐 계속 됐는데 안 움직여. 좀더 키워야 되겠다. 그러면, 대칭이 낫겠나? 여하튼, 현재 위치가 얼마인지를 봐야 되겠네. 뭐, 여하튼, 여기를 한 30? 30 정도 해볼까? 30. 30? 얘도 30. 그러니까, 이 정도 되네요. 대략적으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치수를 확인해보면은, 여기는 20, 여기는 10,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그려보세요. 여기 그려서, 이제 얘를 가지고 작업을 할 건데, 어떤 작업을 하려고 하냐면, 얘를 가지고 솔리드 돌출 기능으로, 얘는 관통이니까 같이 선택을 해서, 한50 정도 하겠다. 50? 30만 하자, 30.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구멍이 뚫려 있어요, 지금.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상태에서 돌출한 다음에, 다시 솔리드 돌출로 얘를 가지고 돌출하는데, 예, 돌출 커팅은 한10 정도만 커팅하겠다 체크해서 양방향으로 커팅하겠다 했는데, 크리에이트 싱글 오퍼레이션 됐고 10만큼. 근데 미리 그게 안 되지? 커팅하겠다. 아, 트림 투 서페이스는 끄고. 일단 한번 이런 모양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 솔리드 작업한 거는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건데. 자, 여기에 볼트 머리가 쑥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볼트 머리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볼트 머리는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가령 얘를, 아래로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볼트 머리를, 애드보스 하는데 솔리드는 얘를 선택해서 색깔을 바꿔볼까? 색깔을 바꿔보면 다이나믹하게 이동을 시켜보면 뭐 여하튼 이게 볼트라고 하면 볼트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예요. 얘를 볼트가 안 눌리죠. 이게 쑥 들어갔. 이거는 이동을 체크하고 꺼야 되겠다. 안 꺼지네. 얘가 들어갔다가 나왔다는 거지. 볼트가 그리고 이거 왜 어설프게 되네. 볼트가 이게 들어가면 자립하기가 되면 이제 안에까지 쑥 들어가면 이게 쑥 들어가겠죠. 그쵸? 볼트가. 그 다음에 다시 다이나믹하게 빼면은
이렇게 빠지겠지. 예. 그런 자리를 파는 거예요. 이런 거할때 서클뮬러 하면 좀 편하게 할수 있어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만 한번 해놓고, 뭐야? 밖에 뭐가 있었네.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를 작업을 해볼게요. 이게 안 돼요? 자, 그럼 얘를 하려면은, 이제, 얘도 뭐 재료 설정 필요하면 재료 설정 클릭해서 전체 솔리드, 체크를 하게 되면, 솔리드 인식을 해서 소재가 설정이 되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먼저 사전에 구멍을 뚫어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드릴 작업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가공 경로에서 드릴 가공 체크하시고, 드릴 가공 할때 포인트를 찍어야 되는 상황이죠. 그냥 갖다, 마우스로 갖다 대는데, 굳이 이 원의 센터에다가 찍으려고 하면 안 되고, 솔리드에서 그 중심 포인트를 찍을 때는, 솔리드의 엣지 부분, 사분점이 아닌 엣지 부분에다 갖다 놓고 클릭을 하시면 돼요. 사분점이 아닌. 사분점에다 찍으면 그 사분점이 포인트로 찍을 수가 있으니까, 사분점이 아닌 엣지 부분을 선택하고 클릭하시면, 그 원호에 센터가 찍힙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래서 네 개의 포인트가 찍혔죠? 그리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솔리드가 있을 때. 와이어 프레임이 있으면 뭐 도형 요소 선택하고 이거 해도 되는데, 예, 지금은 와이어 프레임은 없고 그냥 솔리드의 엣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거니까 포인트를 찍으시면 되겠고, 만약에 이 홀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커브 생성한 다음에 하면 돼요. 커브 생성한 다음에 원을 한꺼번에 선택하면 됩니다. 아, 지금 몇개안 되니까 이렇게 하나씩 찍었어요. 확인. 자, 공구는 이제 뭐 센터를 찍고 드릴 작업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드릴 작업 바로 찍겠습니다. 18짜리 드릴로 관통을 시켜버릴게요. 공구 목록에서는 드릴을 선택하면 되겠죠? 10드릴 나와 있네? 그냥 얘 선택하고 더블 클릭하면 되겠죠. 네, 10드릴이 나왔고요. 얘는 3번으로 하겠습니다. 공구번호 3번. 18자의 드릴인데 공구번호 3번으로 하겠다. 그게 한 거고요. 철사 조건에서는 팩드릴로 하겠습니다. 팩드릴. 팩 값은 얼마? 2. 2는 뭐 1을 주든 1을 주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2를 전준 거예요. 연결 조건에서는 재료 상단은 절대값 0이다. 그리고 가공 깊이는 얼마냐? 가공 깊이는 가공 깊이라고 하는 글자를 클릭한 다음에 바닥 부분을 찍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30으로 들어갔네요. 자, 마이너스 30으로 들어갔는데 마이너스 30보다 더 줘야 되겠죠. 관통이 되려면. 얼마만큼 더 줄까라고 했는데, 기존의 직경값에 0.3을 곱한 값에다가 이만큼 더 플러스 시키니까 마이너스 한5 정도 더 내리겠다. 그래서 35. 마이너스 35 정도 주겠다. 이거는 여러분들 알아서 주세요. 36을 준다고 틀린 건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구멍이 뚫렸어요. 이렇게. 이제 뚫렸죠. 이렇게. 여기 뚫고 하는 거죠. 이렇게. 나머지 세 가지 조건들은 그냥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멍이 사진이 뚫렸습니다. 그럼 뚫린 자리로 이제 공구가 들어가서 이 머리 부분을 만들면 되잖아요. 그때 서클 및이라는 기능을 사용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18자 렌즈로 들어가서 삥 돌고 빠지면 되겠죠. 드릴 작업한 거예요. 자, 작업해 볼게요. 가공 경로에서 원호 가공에서 서클 밀. 서클 밀 선택. 이제 서클 밀 선택하면 얘는 포인트 찍으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바닥면에 있죠. 내가 작업해야 될 깊이. 바닥면 엣지 부분을 찍어주세요. 엣지를 찍으면 얘가 센터가 찍힌다고 그랬죠. 솔리드 엣지를 찍으면 센터가 찍힌다. 클릭해주시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일단 하나만 해볼게요. 그 다음 공구는 10평으로 하겠다. 체크. 18자리 평행됨을 하겠다. 체크해주시고요. 나 그냥 확인해볼까요? 확인 눌러볼게요. 아무것도 손안 대고 그냥 확인 눌러볼게요. 그럼 경로가 이렇게 생성되네요. 한번 볼까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경로 확인 눌러서 키보드 S 돌고 그냥 빠져나오네. 이렇게 하니까 가공 여유가 들어갔네. 그죠? 가공 여유가 들어가서 제대로 작업 안 했잖아요. 일단 가공 여유 뺄게요. 빼고 그리고 센터로 들어가서 갔으면 좋겠는데 얘가 센터로 안 가네요. 그것도 수정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센터로 안 갔잖아요. 구멍이 사전에 뚫려 있는 대로 들어가야지.
구멍이 안 뚫린 대로 민낯을 먹잖아요. 이대로 내려가게 되면. 그래서 조건에서 일단은 여유값을 0으로 할게요. 0. 0으로 했습니다. 여유값. 그 다음에는 그 가운데로 들어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연결소 정사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요. 이게 기본값으로 체크 안 돼서 그러는데, 기본값을 바꿔놓으면 그냥 대상만 선택 확인하면 바로 생성이 됩니다. 여기 이제 정사각이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해서, 체크하고, 정사각 부분 체크하고, 여기 진입 형태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서 진입 복귀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를 하나 해주면, 여기, 해주면 돼요. 다시, 정사각 부분을 체크한 다음에, 정사각 체크하고, 진입 형태에서 진입 복귀 체크하고, 그런 다음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확인하면, 재생성 해보면, 가운데로 들어가잖아요. 가운데로 들어가서, 내려가서, 돌고 빠진다라는 거예요. 하고, 다시 가운데로 빠져서 복귀한다는 얘기죠. 근데 기본값이, 뭐, 이렇게 세팅이 안돼 있어서 그러는데, 뭐, 안돼 있으면 방금처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가운데로 들어가서 작업하고 빠진다. 다시 보면, 가운데로 들어가서, 들어가고, 돌고, 다시 가운데로 와서 빠진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전부 모의가고 해보면, 가운데로 들어가서 드릴 작업 해놨어요. 미리 해놨죠? 드릴 작업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위치로 들어가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옆으로 가서, 진입하고, 한 바퀴 돌고, 다시 센터로 와서, 복귀.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 했던 형상하고 똑같이 됐죠? 자, 이렇게 한게 서클 밀인데, 물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나는 한 번에 하기가 좀 부담됐다, 그래서 깊이 가공 하고 싶다, 그러면 깊이 가공 체크하면 되겠죠. 깊이 가공은, 여기도 깊이 가공 있으니까, 얘를 체크하고 몇 미리씩, 뭐 2미리씩 들어가겠다. 해서 공구 위주 체크하겠다. 해서 확인하시면 깊이 가공해요. 그렇게. 그죠? 뭐, 이상 뭐더할게 있나? 뭐, 이 정도로 하면 될것 같아. 만약에 이제 얘기하는 게 구멍이 만약에 컸을 때는 어떻게 하냐? 컸을 때는 포켓 가공을 하세요. 포켓 가공을 하면 되지. 그 서클밀 할 필요 있나?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서클밀에서도 황사각 있고 정사각 있고 그래요. 중사각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할 수는 있는데, 뭐 그냥 이 정도만 해서 주로 쓰는 거 합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했는데 못다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면치 못다기 주면 되겠죠. 겸사겸사 해보세요. 가공 경로에서 윤곽 가공 체크해서 솔리드의 엣지, 루프 얘를 체크하면 되겠죠. 확인해서 화살표를 잘 보시면은 화살표가 지금 이렇게 가면은 좌측 보정이니까 안 맞잖아요. 그래서 꼭 역반영 해줘야 됩니다. 이 화살표 잘 체크해요. 항상 왼쪽 좌측 보정이 기본이기 때문에 화살표의 방향이 어떻게 돼 있느냐, 이렇게 돼 있어야 공구 중심 위치가 안쪽으로 들어오죠.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공구 중심이 바깥으로 가잖아요. 그럼 더 못다기가 커져 버리겠죠. 그래서 꼭 이렇게 해서 해놓고, 그 다음에 공구는 스포츠를 하면 되니까, 뭐 십자로 하겠다. 해서 여기다가 2D 못따기 하겠다. 못따기 값은 0.5 정도 하겠다. 이게 주시면 되겠죠. 확인하면 웬만하면 그냥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를 전부 선택해서 모의 가공 했더니, 워크피스는 꺼볼게요. 드릴 작업하고, 그 다음 자립하기 하고 해서 이렇게 되더라. 자, 이거는 이제 색깔을 달리하겠다라는 얘기죠. 해서 이렇게 하실 게 있겠죠. 자, 그럼 안쪽에 있는 얘 한번 못다게 해볼래요? 얘를 못다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 그죠? 얘 못다게 한번 해보세요. 0.5로. 안 해도 상관없지만 그냥 해보시란 얘기예요. 자, 안쪽 부분도 못따기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못따기 주려면은 얘를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뒤로 복사한 다음에 도형 끝단을 전체 다시 체인으로 해서 안쪽에 있는 얘를 선택하면 되겠죠. 이때 꼭 화살표 진행 방향 꼭 체크하라고 했습니다. 진행 방향 좌측으로 기본이 좌측 보정 되어 있으니까 화살표 이렇게 가야 맞는 거예요. 확인하시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 상태에서 그냥 해버리면 조건에서 증분으로 연결 조건은 충분히 체크해야 되겠죠? 그래서 확인해버리면 아마 간섭이 올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공구가 내려가서, 안 먹나? 응? 안 먹네?
안 먹네. 그냥 해도 되겠네. 근데 왜안 되지? 다들? 이렇게 해서 그냥 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제 공부가 크잖아요. 크잖아요. 그러면은 날것 없어서 좀 안쪽으로 빼면 돼요. 그래서 옆에 간섭받는 것좀 줄이시면 되거든요. 전 그거 연습해보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공부가 작으니까 특별히 간섭받진 않네요. 그냥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고, 전부 선택해서 무기가 하면 되겠죠. 그러면 안쪽도 이렇게 못다이가 되는 거볼수 있죠. 그쵸? 아주 간단한 거지만, 여러분들 한 번씩 이렇게 해서 가공해보시면, 지 코드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대충 이렇게 해서 지 코드 뽑으면 지가 뽑혀지니까. 예전에 머신센터 하면은 지 코드 다 알아야 되고 막 이렇게 했지만, 요즘은 캔만 잘하면 웬만한 건다 처리해요. 그리고 3차원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도 뭐 그닥 어렵진 않아요. 한번 해보시면 누구나 다할수 있습니다. 단지 여러분들 시간 투자할 그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먹고 살려면 해야지, 어떻게. 내가 하려면은 해야 돼요. 내가 이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면은 안 해도 상관없는데, 내가 이걸 해서 뭐꼭 필요하다 그러면은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누가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했는데, 세 개가 더 비었네. 세 개를 추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는 얘가 이 두멍이죠. 얘부터 해야 되겠네. 얘는 다 뚫어놨으니까. 여기서부터 추가해 나가는 거예요. 점 선택해서 점의 위치를 추가한다. 점 추가해서 여기 하나 추가하고 여기 하나 추가하고 이때 조심해요. 센터가 이렇게 점이 있을 때 찍어줘야 돼. 추가했죠.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선택해서 체인 추가 눌러서 얘도 추가하고 그다음에 얘도 추가하고 얘도 추가하고 됐네. 방향을 보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 뭐야? 얘 같은 경우도 추가죠. 얘는 안쪽이네. 이렇게 돌려서 체인 추가 누른 다음에 추가하고 화살표 그냥 잘 보고 추가하고 화살표 잘 보고 추가하고 화살표 잘 보고. 제가 선택할 때 그냥 선택한 것 같죠? 그거 아니야. 항상 0도인 원이 시작되는 위치가 항상 여기라고 그랬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위에 부분을 찍었어요. 그냥 막 찍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밑에 부분을 찍으면 화살표가 반대로 가요. 위에 부분을 찍어야 돼. 이게 끝점이 여기니까. 끝점이 어디 있는지 항상 생각하면서 찍어야 돼. 이게 끝점이야. 그러니까 여기를 찍어야지. 여기 밑에를 찍으면 화살표가 밑으로 간다고. 밑으로 가면 좌측 보정이니까 바깥으로 공구 중심이 이동하니까 엄청 커지잖아요. 이게 항상 내가 전에도 그랬잖아. 체인을 찍을 때는 내가 선택한 지점에 가까운 끝점에서 내가 선택한 지점으로 화살표 형성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명심해. 여러분들 작업할 때 그거는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 재생성하겠다. 체크하면 한번 생성이 되죠. 그래서 모의가공해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되더라. 된 거예요. 별건 없지만, 그죠? 한 번이라도 해 보시면 낫잖아. 이렇게 하고, 얘를 G코드로 출력해서 보는 거예요. 출력이 되더라. 이렇게 된 거지. 사실 지금 포스트 수정할 것들이 좀 덜어 있어요. 있는데, 일단 수정하는 것은 뭐 차차. 또 회사에는 다 세팅이 돼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굳이 다알 필요는 없어요. 자, 나사밀은 예전에 우리가 그 램프 가공에서 나사밀을 이용해서, 나사 작업을 할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평행 나사만 가능해요. 근데 이제 관용 나사 같은 경우는 1.8도인가? 16분의 1 테이퍼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이제 관용 나사를 할 때는 일반 그 램프로는 못해요. 나사밀로는 가능합니다. 나사밀에는 각도를 넣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해보려고 하는데, 세팔로 할까? 저장 안 함해서 세팔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M30짜리 피치, 뭐 관용 나사 같은 경우는 호출치수가 좀 특이하긴 한데, 일단 M30이라고 치고, 여기다가 원을 그려볼게요. 30짜리 원 그려보겠습니다. 30. 30짜리 원을 원점에다가 그렸어요. 원 하나만 있으면 되겠지. 그죠? 그 다음 얘를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할 건데, 관용나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각도를 가지고 있어요. 각도가 1.8도로 알고 있습니다. 1.8도라고 치죠. 치면은 가공 경로에서 그 윤곽으로는 스트레이트밖에 못한다고 그랬으니까, 여기 보면 이제 원호 가공에 나사밀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얘를 체크를 하시고요. 자, 옳은 나사를 내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게 그 나사밀도 포인트를 가지고 선택을 해요. 그래서 포인트 갖다 대면
이게 포인트만 선택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원점 부분을 찍었잖아요. 찍었을 때 지금 원도 같이 선택이 됐죠. 원의 크기도 인식을 해요, 얘가. 그냥 중심점이긴 하지만 점을 선택했지만 원 자체의 크기도 인식한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M30이라는 크기를 인식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할게요. 자, 그럼 나사미 조건이 이렇게 뜨는데요. 여기에서 공구는 우리가 전에 나사미 공구를 만들어서 했긴 했는데 귀찮아, 번거롭고. 그래서 그냥 T커터로 하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새 공구 생성해서 T커터가 있니? T커터 여기 슬롯밀 이걸로 하겠다 해서 넥스트 하겠습니다. 공구의 크기는 20짜리고 여기 이제 높이는 피치가 2짜리 하니까 1로 하겠습니다. 1. 그냥 나사 그 형태만 확인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정상적으로 한다면은 나사 공구에 맞게 그 팁의 각도라든지 입력을 해야 되지만 전에 했으니까 그 영상 보고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그래가지고 레벨 관리해서 불러오는 거 있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챔퍼로 하겠습니다. 챔퍼로 했다는 얘기는 이 부분은 챔퍼를 준다는 얘기인데 챔퍼를 줄때 두께를 1을 줬잖아요. 1의 반절 0.5를 주게 되면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그냥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얘가 60도는 없어서 0.5 챔퍼다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샹크는 보통 이제 한16 정도 되거든요. 16 정도 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나사 공구다. 이런 나사 공구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외경은 20이고 안에 자루부는 16이다. 넥스트 하시고 마침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공구는 준비가 됐어요. 그다음 공장도 준비가 됐어. 그럼 이제 경로만 필요하죠. 절삭 조건에 들어가 보니까 나사 이해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나사를 낼때 바이트 팁이 나사 이가 하나짜리로 작업을 할 수도 있고요. 보통 이제 양산 같은 경우는 나사 이수가 뭐 14개에서부터 20개까지 여러 개 달려 있는 나사 바이트가 있어요. 공구가 그 공구로 그냥 한 번만 한 바퀴만 쑥 돌아버리면 끝나는 형태의 공구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여기 여러 개를 넣어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한 개짜리 나사 날로 되어 있는 공구를 쓰겠다. 그런 개념에서 1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피치는 2로 할게요. 피치 2. 피치가 2란 얘기는 한 바퀴 돌때 2mm가 증가하는 형태인다 이게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인치 나사다 그러면 인치 나사는 산수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1인치 25.4mm 나누기 산수로 해서 피치 값을 계산하셔야 됩니다. 뭐 그렇게 할일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시작 각도가 있는데요. 시작 각도는 0도. 0도에서 시작을 해서 이거는 이제 그 골의 지름? 그 산의 높이에요. 산의 높이인데 얘는 직경으로 나타냅니다. 직경. 그래서 산의 높이를 1로 하겠습니다. 피치가 2니까 보통은 미리 나사 같은 경우는 반절을 주죠. 그래서 1로 할게. 아니 2로 할게. 얘는 이제 원래는 1로 하는 게 맞는데 산의 높이는 근데 양쪽이기 때문에 2로 하겠습니다. 두 개. 1 곱하기 2. 그래서 보통 피치 값을 집어넣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M10짜리 나사 작업을 하려면 홀 직경 8.5로 뚫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피치가 1.5니까 1.5만큼을 빼서 10에서 1.5를 빼서 8.5로 들을 작업하듯이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사 각도가 있는데 경사 각도는 이제 테이퍼 각도예요. 이렇게 얘는 테이퍼를 줄수 있어요. 테이퍼를 줄수 있다. 테이퍼 각도는 1.8도인가? 아무튼 1.8도로 하자고 해서 1.8도로 하겠습니다. 1.8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공구 보정 형태는 일반적으로 중급 보정을 씁니다. 중급 보정을 왜 쓰냐? 여기서 왜 쓰냐면 우리가 이제 나사 작업을 나사를 내고 나서 피치 게이지로 이렇게 측정을 해서 이게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처음 확인을 해야 되겠죠. 정상적으로 들어오는지 그걸 할 때는 이제 보정값을 약간씩 수정하면서 맞추면 되거든요. 그래서 중복 보정 기능을 체크하고 외경 나사를 쓰겠다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 나사를 하겠다 체크하고 헬릭스 형태 선형 출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체크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선형으로 할게요. 이거는 체크해서 선형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차는 얼마를 하겠다 되어 있어요. 아래에서 위로라 되어 있는데 위에서 아래로 갈게요. 위에서 아래로 가겠다. 자, 여기에서 지금 잘 모르는 게 뭘까? 지금부터 다시 한번 보면 이거는 나사 이해수. 나사 바이트가 하나만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하나가 나사 하나잖아요.
그 다음에 피치는 한 바퀴 돌고 내려오고 한 바퀴 돌고 내려오고 한 바퀴 돌고 내려올 때한 바퀴 돌 때마다 내려간 양, 이게 피치예요. 그 다음 허용 오버컷이라고 한 시작 각도는 이게 원형으로 돼 있을 때 어디에서 0도, 90도, 180도, 270도 어디서 시작할 거냐예요. 그닥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허용 오버컷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사 바이트 팁이 얼마만큼 저립이 돼서 나사를 낼 거냐. M30이면은 피치가 2니까 1만큼 들어가면 되는데, 이거는 지름으로 지정하기 때문에 1이 아니라 2라고 표시했다. 즉, 피치 값을 입력하면 된다. 그런 내용이고. 경사각도는 말 그대로 경사값 1.8도. 1.8도는 이제, 관용나사가 이게, 16분의 1이에요. 이게 16이고, 얘가 이게 1이거든요. 그때의 각도를 재면 돼요. 각도가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이렇게. 그려볼까? 에이씨. 일단은 이렇게 해놓고, 일단은 나중에 그려볼게요. 그 다음에, 진입뽑기. 진입뽑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진입뽑기는 이 값은 얼마만큼 떨어뜨리고 나서 부드럽게 진입을 할 거냐예요. 이 캠은 이런 것들이 잘돼 있어서 수기로 하려면 힘든데, 캠을 할 때는 조금 가만두면 돼요. 기본으로 넣어주시면 되겠고, 진입뽑기 진입 길이 직선 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길이도 약간은 있어야 될것 같아요. 왜 있냐면, 얘가 진입뽑기 할즉 G41이나 G42 기능, 그 보정 기능을 쓸 때는 얘가 G01 코드가 있어야만이 돼요. 그 G01 코드가 여기서 출력이 되거든요. 근데 이 값이 없으면 1540 중에 보정 코드가 나올 수가 있어서 알람이 뜰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상단 어쩌고저쩌고 되는데 그 기본값으로 놔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측면 가공. 측면 가공 굳이 뭐할 필요 있을까 싶어요. 할 필요 없고. 연결 조건에서는 재료 상단은 0이고요. 마이너스 25까지 하겠다 되어 있는데 뭐 그대로 가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확인 누를게요. 그럼 나사 작업이 됐어요. 어떻게 됐나 한번 볼까요? 정면보기 해보면, 약간 커져요. 이게 좀 구분이 되나? 각도가 얼마 없어서 잘 구분이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각도가 얼마인지 한번 재볼까? 여기서 직선을 그리는데, 16분의 1이거든요? 그럼 얘를 클릭을 하고, 16이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16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1만큼 그리는 건데, 1만큼, 그럼 0.5겠죠? 0.5. 0.5인데, 얘가 0.5가, 여기도 0.5에요. 이렇게, 엥? 270도. 자, 그랬을 때, 이 각도거든요? 여기에서부터, 보고, 여기까지 이렇게 그렸을 때, 이 각도를 측정하면 되는데, 그려볼까? 얘에서 여기까지 각도가 얼마인지. 아, 1.8도구나. 1.8도. 1.8도 나오죠? 1.8도로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1.8도인 거예요. 1.8도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실제로 되나? 어때나? 무조건 확인을 어떻게 해보지? 확인을 해보죠. 재료 설정을 할때 원통으로 재료 설정하면 되겠죠. Z축으로 하고 지름은 30, 길이값은 50, 여기는 마이너스 50. 자, 이렇게 주시면 돼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 50이라고 하는 것은 소재의 전체 길이예요. 길인데 얘가 소재 설정할 때 가장 하단 부분에 그 Z값을 입력하는 거거든요. 원점 위치가. 얘가 그래서 마이너스 50으로 했어요. 그러면 상단이 0이 되겠죠. 그럼 소재가 이렇게 설정이 됐어요. 그럼 얘를 가지고 모의감 해보면, 자, 공구가 내려가서 부드럽게 접근합니다. 이런 기능이 크면 좋아요. 부드럽게 접근하죠. 수기로 할 때는 부드럽게 접근하기 힘들거든요. 헬리컬 하면서 부드럽게 접근해야 되니까.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겁니다. 쭉한 바퀴 이제 돌았죠. 여기서부터 돌면서 피치 값은 2니까 2만큼 내려가면서 이렇게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난다 하면은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돌아서 마지막에도 부드럽게 빠져요. 캠이니까 가능합니다. 부드럽게 빠집니다. 여기서 설명 부드럽게 빠지죠. 자, 그럼 얘를 정면 보기 해보면, 정면 프론트 해보면 약간 경사진 거를 느낄 수 있어요. 이렇게. 관용나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뭔가를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서로 이제 테이퍼진 암나사와 수나사 서로 테이퍼져 있죠. 그래서 체결을 하다 보면 이제 맞는 부위가 있어요. 그 정치수가 나오는 부위. 거기에서 딱 결합하게 돼 있어요. 끼워 맞춤이 되게 돼 있죠. 그래서 꽉 조이면 얘가 조여지면서 누수가 방치되는 그런 형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이라고 하는 것은 파이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용나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간 위치가 보통은 이제 그딱 정치수가 나오는 위치죠. 호칭칠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테이퍼가 져 있는 거예요. 수나사도 테이퍼가 져 있고, 암나사도 테이퍼가 져 있습니다. 서로 간에 딱 끼워 맞춤이 되게 되어 있죠. 나사밀은 뭐, 이 정도만 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그 나사 얘기는 봤고요. 자동 드릴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사실 뭐 쓰지는 잘 쓰지는 않아요. 근데 있으니까 한번 보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는 자동으로 어떤 경로 같은 거 생성하는 기능이 뭐니 활성화될 거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한계는 있어요. 사람이 전혀 손을 안 대고 경로가 바로 생성되기는 조금 그렇게 한좀 아직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업자에 따라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작업을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데 만족을 못 하거든요. 여러 사람을 다 만족할 수 있는 코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죠. 드릴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업체에서는 자동으로 툴을 생성할 수 있는 기능들, 퓨처 베이스 밀이라든지 FBM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는데 이제 사용자들이 잘 쓰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용자들 입맛에 맞게 다 만족해 줄 수는 없거든요. 자, 여기서 자동 드릴이라는 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쉽게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이렇게 하면 다 되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막상 쓰지는 않아요, 별로. 자, 새 파일로 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다가 사각형을 77자 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70에 70으로 사각형을 원점에다가 그리겠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다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동그라미를 그리는데 이렇게 10으로 그려볼게요. 10. 만만한 게 10이죠. 그다음에 고정시킨 다음에 4개만 그려볼까? 자, 여기서 10자리 원을 그렸어요. 이렇게 그려놓고 나는 여기에다가 M10자리 탭을 내겠다.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여기다 M10자리 탭 내세요라고 한다면은 센터를 찍고 그 다음에 드릴 작업하고 그 다음에 면치 주고 그 다음에 탭 내고 끝 이렇게 할 거예요. 즉네 번의 작업을 드릴 사이클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한 번에 그냥 끝내버리는 기능이 이 가공 경로에서 원호 가공에서 이 드릴 자동 드릴 가공이라는 기능이에요. 이 자동 드릴은 형상을 인식해서 그 형상에 맞는 공구를 갖다가 배치해서 코드를 생성하는 기능입니다. 해볼게요. 자동 드릴을 체크하면 대상을 선택하라고 하거든요. 이럴 때는 그냥 원호 마스크 체크해서 하나 선택하고 윈도우 작업 되겠죠? 그리고 엔터를 치면 4개가 잡혀요. 원호 마스크 해봤죠? 기준을 선택한 다음에 윈도우로 범위를 선택하고 엔터 치면 됩니다. 그럼 4개가 선택됐다라고 이게 떠요. 4개의 점들이 지정되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 내가 분명히 또 4개인데 여기 막 5개, 6개 나왔다. 그건 뭐 잘못된 거예요. 다시 선택하면 되겠죠. 이렇게 확인 눌러요. 자, 그러면 뭔가 두루루 뭔가 하죠, 지금. 이거 뭐 하고 있죠? 이게 뭐냐면, 공구 목록하고 현재 내가 선택한 원, 10파이짜리 원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해서 목록에서 거기에 맞는 공구를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사전에 목록에 공구가 있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10자리는 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 보면 공구 조건에서 정삭 공구라고 되어 있는데, 정삭은 정삭이 아니라 피니쉬. 마지막 공구라고 번역을 해야 맞아요. 마지막 공구가 뭘로 할 거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마지막 공구가 뭐냐? 탭을 하겠다. 탭. 여기 탭인데, RH 탭이었고, LH 탭 있는데, RH 오른나사겠죠? 근데 오른나사가 있는데, 하나는 코러스? 하나는 파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차이는 모르겠어요. 그냥 아무거나 이게 하세요. RH, 뭐, 이렇게 거친 나사, 거친, 고운,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그냥 RH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쭉 가서, 여기 스폿 드릴 작업 생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스폿이라고 하는 건 센터죠. 처음에 센터를 할 거냐, 말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한다라고 치고, 하겠다. 그 다음에 센터 스폿 작업을 할 건데, 공구의 깊이를 얼마를 줄 거냐 물어보는데요. 그냥 이 정도만 주겠습니다. 2. 센터를 찍을 때, 센터를 찍는 목적은 뭐냐? 드릴 작업을 할 때, 드릴이 그 위치를 잘 찾아가려면은, 자국을 내야 그 다음 드릴이 잘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자국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스폿 크기를 얼마로 할 거냐인데, 우리가 목록에는 5, 10, 그 다음에 15인가? 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10자리를 쓰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이걸 가지고 나중에 못따기를 만약에 준다라고 치면, 10자리로 10자리 홀을 못따기를 못 줘요. 그래서, 기본 스폿들을 선택을 눌러서, 스폿들이 몇 자리가 있는지, 15자리가 있네요. 15자리. 15자리 하겠습니다. 왜냐면, 드릴을 8.5짜리 드릴 작업하고, 그 다음에 스폿들로 쿡 찍고 빠져야 C값, 탭을 내기 전에 그 C값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10자리로는 자기가 10자리보다 더 크게 들어가야 되는데, 구멍이 딱 맞으니까 못 따기 못 주잖아요. 그래서 15짜리 스폿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15짜리 스폿을 가지고 센터를 찍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 보시면, 스폿 드릴로 못 따기를 할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가 알루미늄 작업할 때는 센터 찍을 때도 스폿으로 하고 못 따기 할 때도 스폿으로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예요. 같이 할 거냐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안함으로 체크하면 이 스폿은 따로고 못 따기는 따로고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할수 있죠. 스폿 드릴 작업에 깊이를 추가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처음에 센터를 찍을 때 이만큼 찍었는데, 나중에 드릴 작업하고 탭을 내기 전에 그못 따기 면치 C값을 주는데, 그 C값까지 감안해서 센터를 찍을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죠, 더러. 근데 이제 분리된 작업을 하겠다라고 체크하면 센터는 센터고 못 따기 못 따기 두 개의 경로가 생성되는 거고, 얘를 체크하면 못 따기 경로는 생성되지 않고요. 센터를 찍을 때그 값만큼 깊이값만큼 깊게 찍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스틸은 조금 무리가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 분리된 작업으로 할게요. 분리된 센터는 센터대로, 그 다음에 나중에 드릴 작업하고 나서 못 따기 할때못 따기대로. 그리고 못 따기 크기를 물어보는데, 못 따기 크기는 0.8이라고 했는데, C가 0.8이다 그러면은 나중에 M10짜리 그 홀이 뚫려있는 상태에서 0.8만큼의 C를 감안해서 깊이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0.8이면은 뭐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냥 1로 줘도 되겠죠? 1. 여러분들 해보고 뭐 크다 싶으면 조절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것은 지금 센터하고 못 따기 작업에 관계된 내용이에요. 센터는 처음에 하는 거고, 못 따기는 그 스폿하고 같은 공구를 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건을 같이 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깊이 그룹하고 관련 목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드릴 작업을 할때 어떻게 할 거냐 그거예요. 제로 상단은 0이고 가공 깊이는 얼마나 할 거냐 물어보는데, 이 가공 깊이는 30, 두께가 30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35로 할게요. 마이너스 35까지 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마이너스 35까지 하겠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근데 현재 이거는 맨 마지막 작업, 맨 마지막 작업이 뭐예요? 탭이잖아요. 이탭 작업의 조건이에요. 탭 작업의 조건. 이탭 작업을 할때 마이너스 35까지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사용자 드릴은 패스하고 선행 드릴이라고 했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착할 선자가 아니고 먼저 선자예요. 그러니까 탭 작업을 하기 전에 드릴 작업이 먼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 드릴 작업의 조건입니다. 먼저 선자예요. 먼저 선자. 그래서 선행 드릴, 선행 작업 뭘로 할 거냐 물어보는 건데, 우리가 8.5짜리 드릴로 할 거잖아요. 8.5 선택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8.5를 지정을 했어요. 근데 8.5가 없어. 검색을 했더니 없을 때 사용된 직경 증분값. 그러면은 얼마만큼 유사한 공구를 찾겠느냐 그건데요. 그냥 0.1 정도 주겠습니다. 만약 있으면 이걸로 하고 없으면 0.5씩 증가하겠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 드릴 작업할 때 깊이 값을 더 주고 싶으면 얘를 체크하면 돼요. 그러면 아까 최종적으로 할 작업이 탭 작업이라고 했는데, 그 값에 대해서 날급 보정값만큼 더 추가하겠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지금 이거는 관통이니까 그럴 필요 없으니까 체크 끄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확인 누르면 지가 와서 경로를 생성해요.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하나, 둘, 셋, 넷, 다, 네 개가 생성이 됐죠. 처음에 작업한 거는 센터, 그다음 두번 드릴, 그다음에는 탭을 했네요. 똑같이. 그다음에 이거는 면치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면치를 맨 마지막에 주는 경우는 좀 드문 형태예요.
보통은 탭을 내기 전에 넣죠. 그래야 탭이 잘 따라가니까. 그래서 이걸 위치 이동시키면 돼요, 밑으로. 그럼 얘하고, 그 다음에 탭을 낸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전부 선택해서 모의 가공을 한번 해보면, 제로 설정이 돼 있나? 안 됐을 것 같아. 제로 설정이 돼 가서, 전체 영상하고, 두께 값은 30으로 할게요. XY만 인식하고 두께감 없으니까 두께는 30으로 하겠다 체크하시면 제로 설정이 됐고 이 작업을 모의 가공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그 스톱 코디네이션에서 오퍼레이션이 바뀔 때 정지하겠다 체크해 주시고 하나씩 볼게요. 처음에 센터, 이게 센터 작업이에요. 센터는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 마이너스 2만큼 찍겠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거는 드릴. 드릴은 8.5짜리로 드릴을 하고 하는데, 30, 마이너스 35까지 하니까 관통이죠. 완전히 드릴이 관통 됐겠죠. 자, 그 다음에 작업할 게, 우리가 아까 탭을 냈는데, 탭 위치하고 면치 위치를 바꿨죠. 그래서 면치를 먼저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면치는 그 0점, 아, 1만큼을 감안해서 면치 줬죠. 그 1만큼 감안해서 면치가 됐어요. 면치가 커 보이는데, 이거는 8.5홀이 뚫려있는 상태에서 면치가 들어가서 커 보이는 거고, 원래 면치는 10자리를 감안해서 면치가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탭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한 번에 작업이 된 거예요. 반투명으로 볼까? 정면 보기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면치가 들어간 걸볼수 있죠? 깊이는 관통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자동 드릴 작업입니다. 시작홀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시작홀은 우리가 경로를 생성을 하고 나서 이제 그 시작하는 지점에다가, 시작하는 지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구가 진입하는 지점이에요. 거기에다가 드릴 작업을 추가해 주는 기능인데요. 거의 쓸일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시작홀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를 경로 생성할 때그 지점을 시작 지점으로 해서 선택하면 되거든요. 그걸 안 해놓고 여기서 지금 한다는 것은 별로 그렇게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없어요. 그 다음 슬롯밀이라고 하는 이 기능은 일반 그 포켓 작업하고 비슷한데 얘는 좀 단점이 있어요. 오그라운드라고 하는 형태로 도형이 그려져 있어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도 딱히 해당 사항 별로 필요 없습니다. 이것도 의미 없는 거고. 자, 헬리스 보링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 헬리스 보링은 간혹 이제 쓰는데, 왜 쓰냐면, 이제 평행등을 가지고 작은 파이의 홀을 파낼 때, 예, 우리가 램프로 할 수도 있는데요. 램프하고 좀 비슷한 기능이에요. 램프는 개별적으로 하나씩 선택해야 되는데, 얘는, 워너마스크라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워너마스크 형태로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리스 보링. 구멍을 팔때 써요. 자, 지금 이렇게 그 18짜리 원들이 지금 그려져 있잖아요. 자, 여기가 그려져 있는데 얘를 내가 만약에 5파이짜리 평행드밀 5짜리로 하면 좀 그러나? 아, 6짜리 6파이짜리 평행드밀 가지고 얘를 관통을 하고 싶어요. 6파이짜리 평행드밀 가지고 그러면 가공 경로에서 언어 가공에서 여기 보면 서클밀이라고 하는 헬리스 보링이라고 하는 얘를 체크를 한 다음에 선택할 때는 워너마스크와 비슷하게 해요. 같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엔터 치면 4개가 선택이 되죠. 아까 이제 드릴, 자동 드릴처럼 대상 선택하는 거 거의 비슷해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공구는 6평으로 해보겠습니다. 6평. 자, 목록 공구에서 6파이짜리 평행 드밀을 클릭을 해서 가져다가, 얘가 몇 번인가? 번호가 딱히 없네. 그러면은, 6짜리 6번을 해보죠. 6. 공공으로 6번. 자, 절삭 조건 되어 있고요. 자, 가공 여유는 0. 나는 홀이 작기 때문에 여기까지 주면은 경로가 생성이 안될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연결 조건에서 깊이 값만 넣어볼게요. 0에서부터 마이너스 30, 31까지라고 써볼게요. 0에서부터 마이너스 31까지 헬리스 보링을 하겠다라고 체크하시고 확인해 볼게요. 자, 일단 조건은 아무것도 안 줬어요. 이렇게 생성이 됐네요. 자, 움직이는 걸 보면, 자, 공구가 내려가는데, 삥 돌면서 내려가요. 그 다음 맨 마지막에서 한 바퀴 돌리고 빠지는 겁니다. 내가 특별히 뭘 주지 않았어요. 주지 않았는데도 그냥 이렇게 생성되는 거예요. 기본값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램프하고 비슷하죠? 램프도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고, 작업 빠진다, 이런 거예요. 자, 근데 경로가 보면, 특별히 내가 뭔 조건을 주지 않았는데, 얘는 센터에서 시작해요. 그죠? 센터에서 시작을 해서, 원호 형태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원호 형태로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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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자, 돌때한 바퀴 돌때 피치 값이죠. 한 바퀴 돌때 내려가는 양 조절이 가능하겠죠. 자, 그건 어디서 조절할까? 자, 여기 어딘가 있겠죠. 여기가 황삭 정삭에서 여기 보면 헬릭스 피치 3으로 돼 있네. 오, 피치가 3이다. 피치 1로 해볼까? 피치 1로 하겠습니다. 1로 하고 확인 재생성 해볼게요. 자, 빛을 1로 하니까 더 촘촘해졌네요. 그죠? 촘촘해진 걸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내려가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다쭉 가죠. 맨 마지막에도 얘가 돌아서 아마 센터로 나온 다음에 빠져요. 그죠? 일반 램프는, 우리가 윤곽에서 램프라고 하는 것은 센터로 빠지게 하려면 따로 진입뽑기 조건을 줘야 되는데, 얘는 기본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걸 해서 하면, 뭐, 작업이 되겠죠. 이렇게. 그냥 이 정도만 하면 될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추가로 정삭이나 뭐 이것저것 있는데, 굳이 그런 거할 필요 없이, 이렇게 해서 하면 쭉 훑어 내려가면 구멍 작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쭉 들어가는 거예요. 쭉쭉쭉쭉 빠는 거죠. 이렇게. 이제 리머 작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엔드밀 가지고 이렇게 홀 구멍 뚫을 때 간혹 사용을 합니다. 코드 출력할 때 아까 선형이다 보니까 G01로 출력할 건지 G02로 출력할 건지 선택할 수 있겠죠. 지금은 이제 원으로 출력할 거다라고 해놨기 때문에 G0이나 G03으로 출력이 되겠습니다. 뭐야?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할수 있겠네요. G02나 G03으로 출력이 안 되네요. 그죠? 내가 선형으로 해놨나? 뭘로 했을까? 선형, 헬리스를 원호 이송. 아, 이건 출력 체크를 해야 되는구나. 체크를 해서 다시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원호 형태로 출력된 거볼수 있죠? 그래서 원호 G03으로 출력됐네요. 왜 그럴까? 이렇게 출력된 이렇게 해놓나? 일단은 뭐 이렇게 해서 쭉 생선으로 볼수 있죠. 한번 하고 나서 다시 옆으로 갔다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 같아요. IJ 여기 색깔이 바뀌었지? 일단 이렇게 해서 다 원호 형태로 출력된 걸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IJK로 되어 있는데, 이거 R로 출력하는 방법 제가 전에 설명드렸고, 시퀀스 번호 없애는 방법 설명드렸습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 끝날 때 A0, 이것도 없앨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선형 배열이라고 되어 있네요. 가공 경로도 배열을 할수 있다. 이동에서 선형 배열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동에 선형 배열 기능이 있기 때문에, 대상 도형을 그린 다음에, 이동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경로도 선형 배열을 시킬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경로를 선형 배열을 시키려고 하는데, 대상 경로가 좀 있어야 될것 같은데요. 대상 경로가 여기 없네. 그러면은 일단은 경로를 먼저 생성을 하고 해봐야 될것 같긴 한데, 선형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한 경로를 생성을 한 다음에 생성된 경로를 복사하는 기능이에요. 일정한 간격으로 복사한다든지 해서 하는 기능입니다. 선형 배열은 평행 이동이 있고요. 그리고 회전 이동이 있고 대칭 이동이 있고 그렇습니다. 회전 이동, 그다음에 대칭 이동. 말 그대로 생성한 경로를 일정한 간격으로 평행하게 이동한 형태로 할수 있고 시킬 수가 있고 그다음에 대칭으로 할수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까지가 이 교재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뭔가를 그려봐야 될것 같긴 해요. 그죠? 예제를 그려봐야 될것 같은데, 예제 도형이 어디 있을까?
라고 하는 거죠. 일단은 자, 그래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100에 70이죠? 100에 70. 100에 70. 자, 사각형 그리기에서 원점 찍고 100에 100에 70. 자, 그렸고요. 자, 옵셋을 하는데 옵셋이 35에 30. 35에 30. 옵셋이 어딨냐? 옵셋이 35에 30인데 이동해서 옵셋 35 30.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M8자리가 있는데, M8자리 여기가 지금 15만큼 위에 있네요. 15만큼 위에 있다. 15만큼 위에 있다. 15만큼 8자리가 8자리인데, 8자리. 쉬프트 버튼 눌러서 여기서부터 15, Y로 15인 위치에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25에 15네요. 25에 15. 아, 15에 25. 15에 25. 15에 25. X가 15에 Y가 25. 이렇게 있다는 얘기네. 그쵸?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평행이동을 하는데, 얼마만큼? 20만큼. 어? 다 20이네. 20만큼? 20만큼 위치에 있다. 자, 이동해서 평행이동. Y 값으로 20.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적용 눌러주시고, 얘도 Y 값으로 20인데, 개수가 하나 더. 이렇게. 어? 여기서 얘가 간격이 이상하다? 원래 이게 맞나? 한쪽 쏠린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 15면은 30인데, 아, 35니까 한쪽 쏠렸구나. 자, 그러면 얘가 대칭이동이 되는 거네요. 이동해서 대칭이동. 대칭이동 X값은 어디냐? 여기가 되겠죠? 오, 집에서 놀면서 화이팅하네. 이렇게 해서 확인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노는 건 아니겠지. 우리 집은 일할 수 있을 수도 있지. 실수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보면은 여기 15, 에서 30, 35에서 예, 그렸어요. 딱 그렸으면 얘를 가지고 이제 형상을 만들어 볼 건데, 얘와 얘하고 지금 이 부분이 교차되는 부위에서 자르겠습니다. 좀 자를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정해서 교차점 자르기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잘랐죠? 자, 그럼 얘를 가지고 솔리드 형상 만들어 볼까요? 어떤 형상이 과연 우리가 필요한 형상인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왜 솔리드 형상 하지? 나 솔리드 안 해도 되는데, 2D만 해도 되는데. 언젠간 여러분도 해야 돼요. 하세요, 그냥. 여기 10이라는 값이 있네요. 10. 자, 솔리드에서 돌출. 돌출하는데 체인 엮어서 멈추는 이유는 분기점. 여기로 갈래? 여기로 갈래? 물어보는 거예요. 원하는 방향을 찍어주면 됩니다. 일로 갈래? 일로 갈래? 일로 갈래? 자, 여기서는 일로 갈래? 찍어주면 닫혀있는 형상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확인하시고 방향은 반대로 30만큼 해주시면은 이렇게 형상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커팅을 해야 되는데, 커팅을 하는데 커팅은 10만큼 커팅하는 거죠. 10만큼 커팅하겠다. 아, 솔리드에서 돌출 얘를 가지고 커팅하는 거죠. 적용 얘를 가지고 커팅하는 겁니다. 확인. 커팅하겠다. 얼마만큼? 10만큼. 해서 커팅하겠다. 10만큼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럼 형상이 이제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근데 커팅을 할때 깊이 값이 여기하고 여기는 관통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는 관통이 아니네. 일단은
탭 깊이를 기준으로 해서 모델링을 하겠습니다. 얘는 탭 깊이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탭 깊이가 기준이 아니고 얘는, 여기지. 여기가 탭을 기준한 거죠. 깊이가 15라고 되어 있고요. 양옆은 관통입니다. 한쪽은, 가운데는 15, 그 다음에 양쪽은 관통.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솔리드에서 돌출 기능으로 얘는 관통이란 얘기예요. 보스 딜렉션에서 컷바디에서 관통. 그 다음에 얘는 15만큼이죠. 15만큼. 15만큼 커팅하겠다. 체크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돼 있습니다. 표시를 할 때는 탭이 기준이에요. 드릴이 기준이 아니라. 드릴은 약간 뭐 깊게 뚫든 작게 뚫든 상관이 없는데, 탭은 맞춰줘야 되겠죠. 그래서 탭 깊이가 15, 얘는 관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델링을 끝냈어요. 끝냈죠. 모델링을 끝냈고, 모델링만 선택해서 Alt 해볼까? 이렇게 되어 있고, 렌더링 끄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근데 여기 보면 선이 이렇게 생겨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솔리드 작업을 할때그 대상 도형 직선이 끊겨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이 면을 단순화 작업을 시켜서 하나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모델 수정해서 여기 단순화라는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단순화를 체크하신 다음에 면을 찍어주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쪽도 면을 찍어주시면 돼요. 자,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단순화를 하려면 히스토리를 제거해야 된다. 제거하겠다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단순화가 돼요. 그러니까 이 선이 없어졌죠. 이렇게 해서 대상을 수정을 해서 모델링을 완성을 했습니다. 자,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소재를 설정하는데요. 소재가 좀 크게 설정할 거예요. 소재가 지금 100에 70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105에 75로 소재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서 그리기에서 바운딩 박스라고 하는 얘를 체크를 하시면 이때 3D로 놓으세요. 3D로 놓고 바운딩 박스를 하게 되면 확장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확하게 딱 타이트하게 일치하게 만들어지는데, 자, X방향으로 2.5, Y방향으로 2.5, Z방향으로는 위아래 주는 건데, 일단은 여기도 1mm씩 줘볼까? 베이스 부분에 물린 부분이 좀 많긴 한데 일단 이렇게 주겠습니다. 자, 1씩 줬어요. 그래서 평면에서 봤을 때 보면 XY는 2.5로 줬고요. Z는 위에 1mm, 아래 1mm 이렇게 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할게요. 그리기 바운디 박스에서 바운디 박스에서 그렸어요. 이렇게 형상보다 크게 되나요? 되죠? 될 거라고 생각해. 확인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바운딩 박스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소재가 크게 준비되니까, 이거를 타이트하게 그 소재 구매를 할 때, 70에 뭐, 100에 70으로, 30으로 구매를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크게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게 이제 오면, 그걸 가지고 이제 작업해 나가는 거지. 이제 그렇게 해보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바운딩 박스에서 확장을 2.5, 2.51 주고 직선 언어 하겠다. 중심점은 필요 없을 것 같고 일단 끄고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평면에서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제로 설정에 들어갔을 때, 자, 제로 설정에서 현재 이거를 그대로 설정하면 되잖아요. 그럼 전체 형상을 체크합니다. 자, 전체 형상을 체크하게 되면 다시 원점 위치로 가볼까? 소재의 왼쪽 하단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이게 화살표 위치가 바뀌거든요.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다시 전체 형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의미하는 이 값이 뭘 의미할까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내가 현장에서 작업할 때 만약에 이렇게 소재가 좀 크게 80 그리고 110 그다음에 34 소재예요. 소재인데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얘를 작업할 때 왼쪽 모서리에다가 공구를 갖다 놓고 공구를 이렇게 갖다 놓은 거지 모서리에다가 이 갖다 놓고 세팅할 때 현재 위치 절대 좌표를 X는 마이너스 5, Y는 마이너스 5, Z는 2 이렇게 세팅하면 된다는 얘기야. 근데 Z가 왜 2지? Z가 2, 제로 상단의 1인데 Z가 2가 아니라 1로 해야 될것 같은데 아 위아래로 지금 2mm씩 커졌구나. 위를 굳이 2까지는 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1로 하겠습니다. 1 정도. 1 정도 하겠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줬을 때 베이스 부분에 바이스 물리는 부분이 한 5mm 정도는 필요하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30에다가 1을 해서 31, 31에다가 5를 더하면 36, 36으로 하겠다 하겠습니다. 36으로 하겠다는 얘기요. 1로 하고.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 손? 아무도 안 들었어. 그러면은, 들었네? 그래. 자, 다시 지금 우리가 소재를 준비할 때 다시 한번 껐다 다시 해볼게요. 현재 얘가 그렸는데, 여기 그 치수를 표시해보면, 이 치수가 지금 75고, 얘가 65야.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지금 얼마 돼 있는데, 75인데 아까 85 됐었지? 75에 105예요. 75에 105죠? 소재가 좀 커. 원래 100에 70인데, 소재를 크게 준비한 거예요. 준비한 건데, 자, 이 상태에서 치수는 일단 치워버리고요. 다시 제로 설정에 들어가서 전체 형상을 하는 거야. 근데 y가 왜, 아, 이거는 지금 확장이 돼 있어서 그래요. 바운디 박스에서 확장 값을 0으로 놔야지. 이게 0으로, 이거 내 때로 확장됐었구나. 얘는 제로 하는 게 아니니까 확인하고요. 다시 여기서 전체 형상을 하게 되면 105에 70으로 들어가죠. 32로 들어가고. 그치, 이렇게 해야 돼 맞겠죠. 105에 75. 원래 있던 치수에서 2.5씩만 좀 크게 줬다는 얘기고, 소재 두께는 한 2mm, 위아래 1mm씩 해서 줬다는 얘기고요. 자, 이렇게 하면 센터의 좌표는 X가 50, Y가 35, Z는 1, 이렇게 세팅하면 되는데, 물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지금 같은 원점을 좌측 하단으로 하라고 정해져 놨기 때문에, 좌측 하단 부분을 찍어 볼게요. 이렇게. 자, 찍게 되면은 다시 전체 형상을 눌러요. 그러면 이 소재는 그대로지. 소재는 그대로인데, 여기에 보시면은, 마이너스 2.5에 마이너스 2.5에 1로 돼 있어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이거지. 얘가 의미하는 것은, 소재의 왼쪽 하단 모서리 부분의 절대 좌표를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되면, 현재 우리가 가공용도를 생성했을 때 형상 깎이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00을 넣으면 안 되겠지. 여기다 00을 넣으면, 왼쪽에 쏠리기 때문에, 왼쪽 부분은 가공되지 않은 면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2.5만큼 잡아야 돼, 모서리에다가. 마이너스 2.5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면 되는데, 재료 상단이 지금 1로 돼 있어요. 1. 그러면은 얘가 지금 재료 상단에다가 31인데, 거기다가 베이스 물리는 부분을 감안해서 36으로 하겠다는 얘기야. 이렇게 값을 넣고 확인을 눌러보세요. 자, 그러면은 렌더링을 해서 한번 보면 이렇게 돼. 그래서 평면에서 봤을 때 소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여기 모서리 위치 있지. 여기 모서리의 위치가 여기 위치의 절대 좌표가 뭐 공구를 여기다 갖다 놓고 x가 마이너스 2.5고 y가 마이너스 2.5고 z가 1로 세팅하면 된다는 얘기야. 여기 모서리 위치가. 그럼 원점은 여기 있으니까 여기에서부터 2.5만큼 떨어졌잖아요. 여기도 2.5만큼 떨어졌잖아. 이게 현재 여기 위치의 절대 좌표는 이렇게 되는 게 맞지. 세팅을 할때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공장으로 물렸어. 공장으로 물렸고 이제 작업을 하면 되는데, 자, 이 작업을 할때 밑에 부분을 먼저 하고 돌려 물려서 작업하는 게 맞겠지. 자, 그래서 밑에 부분을 먼저 할 거예요. 그러면 굳이 여기서 공장을 돌릴 필요 없이 밑에 부분을 치수가 이제 되어 있으니까 상단을 원점으로 잡고 밑에 작업하는 걸로 하면은 될것 같은데. 그렇게 하게 되면 모의 강화할 때 조금 좀 차이가 날수 있으니까 아예 바닥 부분을 작업을 할게요. 돌려서 WCS 바꿔서. 자, 그럼 바닥 부분을 먼저 해야 되니까
그쵸? 바닥분을 먼저 해야 되니까 여기 WCS 눌러볼게요. WCS 클릭을 해서 평면 관리자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평면 관리자. 자, 여기서 배면이라고 있어요. 배면. 배면이 바닥면이거든요. 여기는 배면이 뒤집어지 Z축방이 아래로 내려가는 걸볼수 있죠. 자, 현재 이 배면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얘를 복사를 해서 배면 하나 만들 거예요. 배면. 배면이라고 돼 있는 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얘를 이거를 눌러서 일치하게 한 다음에 배면 복사를 해서 배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눌렀어. 확인한 다음에 등각보기 하면 이렇게 뒤집혀져. 자, 지금 뒤집어 놓은 거예요. 뒤집어 놓은 거죠. 뒤집어 놨는데 재료 설정할 때얘 그냥 32로 할게요. 32로 할게. 바닥면 할때 1mm만 제거하려고. 자, 그러면 위에가 1mm 나와 있는 거지. 밑에 위아래가 다 1mm씩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면을 이렇게 놓고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돌려 물려서 반대쪽 작업하려고 그래요. 헷갈려나? 평면보기 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항상 왼쪽이 여기가 원점이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는 게 헷갈려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 응? 그러면은 여기 WCS를 클릭을 해서 평면 관리자에서 이 부분 원점 위치를 얘를 선택해. 얘로 원점 위치를 선택하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럼 여기가 원점이 되는 거야. 이렇게 원점 됐잖아. 원점 위치로 해놓고 경로를 생성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든 나중에는 이렇게 돌릴 거잖아. 이렇게 하든 일단 원점 위치를 바꿔가면서 하는 거지. 그럼 현재 이 위치가 지금 WCS로 지정이 된 거예요. 원점 위치로. 근데 얘를 세팅할 때는 아까하고 똑같겠지? X-25, 2.5에 Y 2.5에 Z는 1 이렇게 세팅하면 되겠지. 공구를 여기다 갖다 놓고 이 모서리 갖다 놓고 공구를 모서리 갖다 놓고 X는 마이너스 2.5 Y 마이너스 2.5 Z 1 세팅하면 됩니다. 자, 일단 세팅이 끝났다고 치고 자, 얘를 작업을 했는데 윗면을 커터로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윗면을 제거하는데 페이스 커터로 제거해 볼게요. 페이스 커터는 이게 100보다 좀 크죠. 그래서 그냥 80짜리 커터를 가지고 두번 제거하는 걸로 제거를 해볼게요. 여기까지 됐나? 나가도 될까? 안 됐어? 표면 가공 해볼게요. 가공 경로에서 표면 가공 체크. 자, 표면 가공을 체크했을 때는 재료 설정이 되어 있으면 굳이 선택할 필요 없다고 그랬죠? 그냥 확인하면 됩니다. 자, 공구는 페이스 커터를 목록에서 한번 볼게요. 목록 공구 선택을 눌러서 얘는 기본적으로 표면 가공은 페이스 커터만 기본적으로 불러오게 돼 있어요. 여기 75짜리 있네. 그냥 75짜리 쓸게요. 만들기 귀찮으니까. 확인. 그럼 75짜리 페이스 커터를 불러왔고요. 공구 번호는 1번으로 할게요. 1번. 됐죠? 그 다음 절삭 조건에서는 한 방향보다 왕복으로 할게요. 왕복, 가공 여유는 0. 자동각도 사용 체크. 자동각도 사용을 체크하면 기다란 부분을 그냥 작업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버랩을 지금 50%를 줬잖아요. 오버랩을 굳이 50까지 확장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한10% 정도만 줄게요. 10% 정도만 주고 작업하겠습니다. 깊이 가공은 그냥 없겠습니다. 한 번에 치고 갈게요. 연결 조건은 절대값 1에서부터 0까지. 절대값 1에서부터 0까지. 세를 상단이 1이잖아요. 그래서 가공기준 0까지. 해서 확인해서 끝내겠습니다. 자, 그럼 얘가 움직이는 걸 보면 공구가 내려와서 한 번에 작업을 못 하니까 나눠서 한 거거든요. 근데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다. 처음에 할때 평면보기 하니까 확장을 좀더 줘도 되겠네. 이게 80, 75거든요. 75에 반절이면 35라고 치고 35면은 50이니까 35면은 한25 정도는 나, 20 정도는 나가도 되겠네. 그러면 여기다가 20 정도로 바꿔볼게요. 여기를
20은 너무 큰가? 한 20좀 바꿔보겠습니다. 바꿔서 세로방향 오버랩을 20 정도를 확장을 하면은 75에서 20이니까 되지 않을까? 두 번에? 이렇게. 왜냐, 아까는 한쪽에 너무 쏠려서 처음 칠때 너무 많이 제거가 되니까 그거를 조금 나누기 위해서. 이래도 맞네. 한 반절 정도 가운데에서 약간 겹치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은, 75에 반절이니까 35, 35면은 60, 70. 또좀더 해도 되겠다. 50이니까. 75에서 55, 25지? 그럼 25로 하게, 25. 오버랩을 25를 주고 다시 재생해보면 약간씩 바깥으로 넓어지는 거볼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겹치는 부위를 살짝만 겹치게 하려고 그래. 그래도 많이 겹친다. 그러면 더 오버랩 더 줘볼까? 여기를 한35 정도 줘볼게요. 35 반절 정도. 35로 주니까 너무 많아. 35로 주니까 맞는데 여기를 95%까지 줘볼게요. 95. 최대 스택 간격을 95를 줬어요. 이게 95를 줬다는 얘기는 5% 정도는 겹치게 하겠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재생성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작업할 때 살짝 가운데가 겹치게 해서 밑으로 내려와서 살짝 중복되게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처음과 끝두 번째와 처음이 균등한 양으로 분배가 되겠죠. 조건 다시 띄워놓을게요. 세로방향 오버랩은 35%. 그 다음에, 스텝 간격은 95%. 최대 95%. 경로와 경로 사이의 간격입니다. 95%. 100%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95%. 그 다음에 자동각도 사용 체크했고, 바닥면 가공 여유는 0으로 했어요. 그리고 연결 조건은 절대값 1에서부터 절대값 0까지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윗면, 기준면이 만들어지겠죠? 기준면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됐죠? 오케이. 나갑니다. 확인.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무리가고 했을 때 플레이 누르면 치고 치고 해서 재료 상단이 1이 됐다는 얘기예요. 재료 상단이 1로 작업이 된 거죠, 이렇게. 자, 그럼 외곽을 돌려서 정치수로 만들겠습니다. 자, 지금은 표면 가공으로 해서 윗면을 만들었고요. F9 눌러서 안 보이게 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됐고, 그러면은 이제 지금 솔리드만 Alt-E 보이게 해보겠습니다. 솔리드만 보이게 하고, 그 다음에 제로 설정도 끄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거죠. 뭐야, 딱 여기 지나가면 딱 맞게 됐네. 경로와인 우연치 않게. 자, 그 다음에 외곽을 한 바퀴 삥 돌릴게요. 돌려서 정치수 100에 70으로 만들겠습니다. 외곽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곽 작업을 하면 되겠죠. 자, 가공 경로에서 윤곽 가공 체크. 윤곽 가공 체크. 그 다음에 체인은 솔리드 체인으로 바꾼 다음에 면은 끄시고요. 단일하고 끝단하고 루프만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엣지 부분을 클릭합니다. 내가 선택한 엣지가 포함되는 면이 두 면인데 이 중에 이거냐? 아니요. 이겁니다. 라고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확인해요. 화살표 잘 체크하시고 화살표가 위로 올라갈 수 있게 해주시면 되겠죠. 좌측 보정이 기본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화살표가 위로 올라가게. 이 상태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구는 몇 파일 할까? 공구는 20파일로 하겠습니다. 20파일짜리 평행드밀를 사용하겠습니다. 목록 공구에서 20파일짜리 평행드밀를 찾으세요. 20파일짜리 평행드밀 여기 있네요. 공구번호는 2번으로 하겠습니다. 20파일짜리 평행드밀를 해놓고 확인 눌러볼까요? 자, 그러면 공구가 얘를 돌고 돌고 빠지네요. 그쵸? 근데 가공 깊이가 안 들어갔죠? 그 다음 진입 뽑기도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이제 수정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 윗면 제거했고, 외곽을 제거했으니까 정확하게 수평 수직이 맞겠죠? 그 다음에 돌려 물려 작업하면 되겠죠. 그쵸? 어떻게 되가나?
자, 한번 깊이감 넣어볼까요? 자, 조건에서 깊이는 연결 조건에서 제로 상단은 0이지만 가공 깊이는 얼마다? 마이너스 30이다라고 넣어야 되겠죠. 마이너스 30까지 하겠다. 하겠다 했는데,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바이스에 물리는 부분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30보다는 마이너스 20으로 바꿀까요? 마이너스 2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까지 하고, 그 다음에 진입 뽑기에서는 들어갈 때는 접선 형태로 들어가고, 원호 형태는 끄고요. 나올 때는 원호 형태를 2R 정도 주고, 접선 형태로 한60% 정도 주겠습니다. 60%. 들어갈 때는 접선 형태만 선택했어요. 나올 때는 원호와 접선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60%만 줬어요. 들어갈 때도 60%만 줘도 될것 같기는 한데, 뭐 일단은 이 정도로 해서 확인해 볼게요. 재생성 해 보겠습니다. 가운데에서 시작하구나. 가운데에서 시작하는 거 끄겠습니다. 여기 보면 닫힌 요소 중간점 위치에서 진입 뽑기 하겠다는 게 있죠. 이 부분 체크를 끄시고 이렇게 할게요. 자, 공구가 여기서 들어가서 외곽을 돌리고, 그 다음에 원호 형태로 빠지고, 직선 형태로 빠진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뭐, 측면 가공 주고 싶으면 주고, 깊이 가공도 주고 싶으면 줘도 되겠죠. 일단은, 이렇게만 해서, 모의 가공 해보면은,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소재를 이제 밑에 베이스 부분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베이스 부분을 만들어서, 뒤집어서 이제 작업을 할 거예요. 뒤집어서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여기까지 됐고요. 못다기를 해야 되겠죠? 못다기 작업을 할 건데 여기 구멍 있는 부분도 못다기를 같이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경로를 안 보이게 하고 가공 경로에서 윤곽 가공 체크하시고요. 솔리드 면으로 선택하시고 이 면을 찍어주시고 확인하세요. 그런 다음에 공구는 스폿 드릴로 할 건데요. 목록 공구에서 스폿 드릴 10파이짜리 스폿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스폿 드릴 가져왔고요. 공구 번호는 3번으로 하겠습니다. 3번. 자, 절삭 조건에서는 2D 못따기, 그리고 너비는 0.3 정도만 줄게요. 0.3. 날끝 옵셋도 한0.5 정도만 주겠습니다. 0.5에 0.3 정도 주고, 진입 뽑기는 없습니다. 연결 조건은 증분으로 0입니다. 솔리드 엣지를 가지고 선택했기 때문에 증분으로 해주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됐고요. 얘네들을 모의 가공 해보면, 자, 이렇게 됐어요. 나중에 돌려서 작업할 걸 감안해서 지금 못다기까지 준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작업해야 될건 끝났어요. 자, 그럼 뒤집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뒤집어야 되겠죠. 지금까지 한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머신 그룹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자, 추가했어요. 추가해서 자, 지금까지 작업한 형상을 한번 재료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볼까? 그러면 가공 경로에서 재료 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 모델 체크. 재료 설정한 거 그대로 갖다 적용하고요. 이거를 1번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 가공 정의는 방금 한거세 가지 적용을 하겠다라고 해서 확인해 볼게요. 색깔을 좀 구분해야 되겠다. 색깔을 푸른 색깔로. 자, 이렇게 됐어요. 여기까지 한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됐고, 그러면, 얘가, 여기 되는 게 낫겠지? 자,
자, WCS 바꾸겠습니다. WCS 들어가서 평면관리자. 자, 그러면 원래대로 돌리면 되는 거니까 얘로 하면 되나? 평면으로 해서 이거를 눌러볼게요. 등각보기 여기 되죠? 이렇게 됐습니다. 밑에는 이제 작업을 다된 상태에서 뒤집어 엎은 거죠. 엎고 그 다음에 얘는 안 보이게 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뒤집어서 세팅을 다시 한 거예요.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다음은 얘를 뭐 할까? 얘도 윗면을 제거를 해야 되겠죠? 얘를 보이게 해볼까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윗면을 일단 제거하고 외곽을 돌릴게요. 자, 윗면 제거하는 것은 아까 여기서 했잖아요? 이 작업하고 비슷한데? 그죠? 얘를 가져다가 쓰겠습니다. 어떻게?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드래그. 뒤로 복사하겠습니다. 자, 뒤로 복사했어요. 근데 여기 방금 복사한 얘는 평면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 평면을 바꿔줘야 됩니다. 조건에 들어가서 평면을 바꿔주면 되는데, 그게 평면, WCS 여기 있어요. 얘는 배면이 아니라 평면이에요. 배면이 아니라 평면입니다. 그래서 이거로 눌러주시고요. 이거 눌러주시고 확인 재생성 해볼까요? 경로에 어딨어? 이렇게 그럼 윗면 제거하겠네, 그죠? 제거하는 거 한번 적용해볼까? 조건에다가 방금 한거 추가하겠다, 재생성하겠다. 그러면 윗면이 제거된 걸볼수 있죠? 이렇게 윗면 제거됐죠?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이제. 이제 외곽 돌리면 되겠는데, 외곽도 아까 했던 거하고 비슷하네? 그죠? 아까 했던 게 어딨어? 얘네. 얘를 그대로 뒤로 복사. 뭐 바꿔야 돼? 얘도 WCS 바꿔야 되겠네. 뭘로? 평면으로 바꾸고. 카피. 가공 깊이는 마이너스 10, 0에서부터 마이너스 10.5까지. 마이너스 10까지만 하면 되죠. 마이너스 10.5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고, 확인. 체인이 바뀌어서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겠네. 체인 부분 때문에 일단은 얘를 좀 끄었다가, 체인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체인 한번 켜볼게요. 체인이 여기서 시작하잖아요. 여기서 시작하면 안 되는 상황이죠, 체인이. 그러면 여기서 체인에서, 로프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여기에 보면 역방향 체인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작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시작점을 앞으로 할 때는 F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시작 위치를 여기 0.1, 원점 위치로 바꿔줘야 되겠지. 그리고 엔터. 확인하고, 재생성. 자, 그러면 이 경로가 이렇게 생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얘도 적용시켜볼까? 조건 들어가서, 방금 한 것도 적용해라. 재생성.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소재가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100에 70으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